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대담에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 의혹, 개표 조작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분입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문제, 개표 조작 문제라든지 선거 의혹 문제를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불법 선거라든지 개표기 조작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예전 선거 때도 좀 우파 유튜버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언급한 적이 있고요. 외국에서도 또 한국산 개표기상이 또 외국에서 문제가 됐다. 뭐 이런 내용도 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도 그런 부분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표 결과가, 너무나도 이제 뭐그 야당이 참패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 수치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그걸 있었어요. 언제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그 부분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뉴스에 이제 다그 선거 결과가 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비례대표는 오히려 이거 뭐그 한국당이죠? 미래 한국당. 한국당이 앞서는데 지역구에서는 통합당이 이건 너무 심하게 이제 밀리지 않았나, 앞서니까. 앞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민주당 쪽 표들이 또 다른 쪽들 이제 또그또 이제 그 좌익 성향의 또 다른 당이 있으니까 예. 또 그쪽으로도 분산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좀 곰곰이 생각할수록 좀 이상하다는 그런 그렇게 생각이 하셨구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은 광화문 집회에 지난해 한 9월, 10월부터 좀 꾸준히 참석을 했거든요. 그럼 광화문 집회 가면은 막 뛰어와가지고 공병호 TV를 아니까 와가 손을 잡으면서 전자개표기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테니까 그거를 어떻든 공 박사님 막으셔야 됩니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고 노인들이에요, 주로. 노인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짓을 하겠냐 그렇게 해서 일체 생각도 안 했고 지난 토요일까지도 아이, 뭐, 사람들이 뭐, 그냥 선거가 끝났으면 끝난 거지, 그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보를 제가 받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료를 언제부터 이제 좀 관심 있게 봤습니까? 지금 이제 4월 15일이 수요일이니까, 며칠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근데 사실은,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부터는 의심은 갔거든요. 의심 갔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 우파 쪽 성향의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생업이 따로 있는 관계로, 그렇게 뭐랄까, 좀 정치 쪽에 집중을 좀 하진 못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활이 바쁘니까 이제 일하다가, 또 조금씩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커뮤니티를 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걸 봤어요. 20일 때가 너무나도 이제 그 민주당, 한국당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 그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 사전. 사이에 20대는 아주 그 분포가 촘촘하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21대는 너무 벌어진 거를 보셨네요. 그 원래 자료를 만져서 본게 아니고 그냥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걸 본 거네요. 처음에는 이제 21대에 나온 것만. 21대 나온 것만 이제 차이가 벌어진 걸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좀꽤 벌어졌다. 이렇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냥 이 정도였는데, 또 우연히 20대를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너무 다른 거죠. 아, 이거 뭔가 있다.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그때부터 생각하게 시작하셨구나. 그럼 됐어요. 그게 이제 대략 며칠 정도 됩니까? 선거가 끝나고 수요일이니까. 지금 그렇게 제가 기억을 못 예. 하겠고요. 어쨌든 한 지난주였고, 4일 정도 4일 정도 됐습니다. 됐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분석 결과도 보내주고, 제보도 많이 받았지만, 그첫 번째 올린 그 바실리아 TV에서 올린 게 뭐였죠? 제목 한번 말씀해 보시죠. 표가리라고? 표갈이. 표갈기. 표갈기. 예. 갈기. 그게 제가 봤던 가장 확신을 갖게 만들어준 그런 방송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아침에
나온 거죠. 네. 그것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 네. 그게 이제 제 판단에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참 인상 깊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고 공병호 TV도 이렇게 구독해 주셔야겠지만, 이 방송 마치시고 바실리아 TV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게 되면은, 사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니까, 그런 정면에서 정말 좋은 방송을 분석 결과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뭐 이렇게 취재 나가가지고 그냥 막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뭘 시작했습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일단 이상하다는 건 이제 확실하게 알았고요. 확실하게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뭔가 뭐 어떻게 분석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체급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편집해서 인터넷에도 조금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예.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누구나가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충분히 이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그 이렇게 자꾸 이제 그냥 이제 무마시키고 넘어가려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 받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것도 오히려 좀 더 이상하다. 좀 이제 더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닥친 문제가 자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직업이나 경험상 이제 뭐 프로그래머도 좀 해봤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처음에 없었는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또 있다고 이렇게 그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으면서 이제 그 변환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을 하셨구나. 네. 오늘 새벽에 내신 자료가 그 영상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 네네. 집계 자료 분석입니다. 네. 첫 번째 내신 거니까 표갈기. 네. 그걸 내가 이제 새벽에 보고 그 분석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걸 정리해서 제가 방송을 또 보냈고, 총성 의혹이라는 것들로 오늘도 이제 보고 그렇게 냈는데 네. 그 표갈기, 바실리아 TV 방문하셔서 표갈기, 그 다음에 사전투표 조작 의혹 집계 자료 분석, 최근에 나온 한국 국내외 4.15 총선의 의혹에 대해서 가장 압권이니까 바실리아 TV 꼭 방문하셔서 여러분이 구독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받는 작업도 꽤 시간이 걸렸죠. 네, 이게 참 이게 그 데이터를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네네. 당연히 이게 보여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보여지긴 보여지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이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데이터를 보여주더라도 좀 이제 정렬돼서 심플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만약에 엑셀로 그 예를 들면 엑셀로 다운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럼요. 네. 예. 국민들이 편하게 보고 편하게 검증을 또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엑셀로 복사를 하는 과정이 또 너무 힘들었고요. 이게 또 크롤링이라고 해서 뭐 이제 뭐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웹에 있는 자료들을 자동으로 긁어오는 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래밍은 예전에 했었지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정말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궁금해서 해소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결국은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조직이니까 네. 그냥 옛날 방식을 계속하지 말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 차원에서 그 자료를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리고 그 엑셀 표 자체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겠네요. 네, 그게 제가 이제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루 정도 걸렸습니다. 하루 걸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일 때만 놓고 충분히 이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근데 제가 보고 의구심을 가졌던 자료는
두 가지를 비교했던 거였거든요. 20대, 예. 21대를. 네. 그 사전과 당일 차이를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표였는데, 사실 그 표를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본인이 만든 그 이제 그 가져와서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엑셀 자료가 있으면 좀 공유를 해달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은 없으니까 또 도는 짤이니까요. 직접 뭐 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이 막 나가고 내가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 분이 엑셀 파일을 보내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미국에 계신 또 재미학자가 요구해가지고 보내드리기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개 이 과학적 발견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모든 게. 발견을 해 나갈 때 보면은 처음에 시작은 이제 자료를 만지면서 분석해 가면서 감이 생기잖아요. 네. 처음에는 의혹순이다가 아,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그걸 이제 두 번 정도 방송을 내보내신 거죠. 네. 그럼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언제부터 좀 이렇게 그런 의혹이 조금 더 진행돼가지고 네. 판단이 생기던가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은 자료를 다 입력을 하게 되면요. 입력하기 전까지는 노력은 투입이 되는데 결과물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입력하는 과정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일을 또 이제 제 일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막상 시작하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입력을 했어요. 근데 자료가 만약에 259 선고가 있는데 그게 어쨌든 2회치잖아요. 20대, 21대가 다 입력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수치를 바꿔가면서 확인 자꾸 치니까 예. 네, 확인을 해볼 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결국은 끈기가 있어야 뭐를 찾아낼 수 있네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먼저 만들어서 공유를 해줬더라면 또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또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항상 이제 그 분석한 거는 바로 국민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아 TV에서는 이제 방송을 때리고 나면은 거기에 모든 분들이 자료를 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개를 하시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지금 보여드릴 이 그 엑셀 파일도요. 그 어제 밤을 새가지고 엑셀 파일을 좀 이제 오류가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수작업을 하니까 오류를 거의 다 없앴고 그분 지금 화면으로 똑같이 보시는 파일을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올려놨으니까 지금 다운받으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이 화면하고 똑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일단의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네. 그 젊은이들이 뭐 어떻다 어쩌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 그냥 보상이 따르지 않더라도 뭔가를까 궁금하면 파고드는 젊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그 파고드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단서나 실마리를 제공한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일종의 어떤 소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놀이문화 같은 거로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옛날처럼 뭐 특정 기관이나 특정 개인이 작업을 하면은 더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미 엑셀 자료를 수만 명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20대, 30대는 뭐 놀이하는 것처럼 엑셀을 다룰 수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덮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집단지성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결국 이분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이 자료들이 국민들이 다 이제 직접 투표를 한 것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개도 당연한 거지만 공개라는 게 이제 그 말로만 홈페이지만 이렇게 딱 띄우는 것이 아니라 다 국민들이 엑셀로도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분석도 할 수 있도록 정말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또 공개에 포함이 된다.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뭐 계속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한번 조슈아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해보니까, 네. 분석 작업을 해보니까, 네. 본인이 지금 아직도 계속 해야겠지만 중간 결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네. 간단하게도 말씀해 주시면은 그러면 네. 사람들이 아, 이렇구나 느낄 것 같은데. 네. 글쎄,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물건을 떨어뜨리잖아요. 작은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찾기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이게 바닥에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찾거든요. 예. 눈을 바닥에 최대한 기울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잘 보입니다. 예. 아. 그거 마찬가지로 엑셀도 엑셀 파일 숫자들을 나열해 놓으면요, 이게 뭐가 뭔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화 시키면 상당히 이게 그 색깔과 그리고 이제 각각의 모양이 쭉 드러나기 때문에 그 보기가 상당히 쉬워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단 1차 작업을 했습니다. 1차 작업을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 이제 떠도는 그 짤과 비슷한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20대 그 총선도 그렇게 작업을 하니까 이제 극명하게 다른 어떤 그 특징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걸 양쪽에 있는 그 표를 그 딱 그 부분만 이제 딱 가까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이제 문제점을 이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문제점을 좀 이제 그 논문을 쓰면 결론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그게 그거를 좀 이제 본인이 뭐 감독이 괜찮으니까 네. 아 이게 그냥 뭐 이게 그냥 의욕 수준인 것 같다 아니면 네. 의욕보다 훨씬 더 심하던 것 같다 그런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제가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의혹이라는 게 여러분도 이제 엑셀 파일 열어보면 알겠지만 이 의혹이라는 것도 이게 너무 이제 확률로 왔을 때 이거 90%는 넘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네. 있다. 네네. 아, 4.15 총선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가 90%가 넘는 확률로 의혹이 사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서 그런 판단이 섰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통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통계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그럼 엑셀을 왜 잘하냐면 그냥 이제 그 엑셀을 주로 많이 다루는 사무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세로로 치면은 이제 몇만 줄, 그리고 뭐 가로로 치면은 또 이제 몇백 개 줄로 한 그런 어떤 그 인적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뭐 통계내고 이런 것들 업무를 많이 해왔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대한 어떻게 보면 250개국 데이터가 방대한데 이거 한번 해볼까라는 어떤 그렇게 엄청난 양으로는 보이진 않았거든요. 물론 수작업이 힘들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만 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든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작업을 해가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엑셀을 정리해가지고 보내주고 네. 또 제가 직접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는 그냥 의혹은 아닌 것 같다. 네. 저 같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예, 그냥 너무 이상하다는 수준을 좀 넘어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차근차근 네. 앞으로 이제 정말 너무 이상하다. 예. 이제 조슈아님하고 제가 이건 너무 이상하다. 네. 예, 확률적으로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논의를 좀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셨습니다. 이제 그 자료를 만지면서 이번에 4.15 총선의 결과, 네. 결과에 대해서 이 핵심 문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네, 우리 시청자들이 네. 뭐가 문제인지 복잡하지 않게 뭐 전문가들은 이제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사전 득표율이 네. 특정 정당이 지나치게 높아 그런 거죠. 네. 한번 말씀해 보시면 저하고 좀 네.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비례 투표는 박빙이었다. 오히려 이제 그 한국당이 더 많았는데 미래 한국당이 네. 저 여기 열린 시민당보다 네. 또 앞섰죠. 네, 네. 위성정당 비례대표를 선출한 거죠. 차라리 약간 뒤쳐졌으면은 그렇게 의혹이 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쪽은 비례는 앞섰는데 이상하게 지역구에서는 약간 밀린 게 아니라 거의 뭐 두 배로 이렇게 뭐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이 이상한 거겠죠. 딱 보면 서울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열린 민주당이 플러스 13.2% 정도 앞섰습니까? 네. 당일 지지율보다도 네. 사전 지지율이. 네네. 또 반대로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당일 지지율에 못 미치게 사전 지지율이 플러스 13. 마이너스 13.2%에 갔던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장 큰 차이가
사전 지지율이 왜 그렇게 높냐 얘기죠. 네. 근데 이거 먼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국민들께서 그 생각보다 이거 부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민주당이 앞섰고 그 이제 뭐 한국당이 그 좀 처진다. 똑같은 비율이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당연히 뭐 많이 나왔으니까 앞서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본 이 비교 양쪽 이제 차이가 나는 비교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어떤 지역은 이제 민주당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지역은 한국당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민주당이 많든 한국당이 많든 그 똑같은 어떤 선거의 득표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득표율이 사전투표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사전이 민주당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한국당은 너무나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종로구에 구민들이 있는데 네. 또 한 그룹은 4월 11일, 12일 날 투표를 하는 사전투표 그룹이 있고 네. 또 4월 15일 하는 당일 투표 그룹이 있는데 네. 아마 당일 투표 그룹이 조금 많을 겁니다. 네. 숫자로 보면은. 그런데 꼭 같은 종로 구민인데 그 구민들이 예를 들면 사전투표를 할 때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높고 네. 당일 투표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고 네. 그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그 민주당과 그 한국당의 그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점이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이 차이를 봤을 때 이 두 당만 비교했을 때거든요. 두 당 비교했을 때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는데 높은 지역도 민주당은 10% 높게 나오고 이게 한국당은 10% 낮게 나오고 낮은 지역도 똑같이 10%가 또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주 분명히 아셔야 되는 여기서 기준점은 민주당하고 통합당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점은 자기 당의 당일 투표율하고 예. 사전 투표율을 비교한 거하고 예, 투표, 네. 그다음에 또 이 저 뭐죠? 그 통합당의 기준점은 민주당이 아니고 네. 자기의 당일 득표율인 거죠. 네, 전체 그렇죠? 표 중에서 이제 자기가 득표, 자기 당이 득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종로구 자료를 보면 종로구에는 삼청동이 상당히 보수 세력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네. 거기에서도 놀랍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은 비율로 사전 득표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참 놀랍다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네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크죠. 가장 큰 문제. 다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다른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그 부분이 좀 크고요. 그 예.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문제가 이제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또 그걸 보면서 보니까 그럼 이제 서울만 그러면 그렇다 이렇게 할 건데. 네. 서울에서 나타난 그 패턴이 모양이 특성이 인천, 네. 경기, 대전, 뭐 부산, 울산, 대구 이런 데 다 나타나니까 네. 어떻게 비슷한 그냥 모양의 그런 특징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날 수 있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익 진영의 그 통합당을 지지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사전투표 같은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지 말고, 당일에 주로 하자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어떤 홍보를 했다. 이제 이런 어떤 의혹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이제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오히려 저기 저 사전투표에서 보수 쪽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맞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따가 이제 결과로 예.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는 또 이제 궁금한 거가 뭔가 하니까 통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들쭉날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로구가 있으면 종로구에 무슨 뭐
뭐 구의동도 있고 삼청동도 있고 사직동도 있고 한데 네. 그 동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또 다 다른데 그러면은 들쭉날쭉해야 될 건데 네. 어떻게 민주당은 사전 득표율이 모든 동 단위에서도 거의 제 판단에는 100%예요. 네. 10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로구라는 큰 대선거구가 있으면 그 선거구가 또 동 단위의 선거구로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네. 어떻게 민주당 쪽은 사전 득표율이 모든 부분에 골고루 일정 비율로 그렇게 당일 투표율보다 당일 득표율보다 높으냐? 네. 나는 그때 딱 이게 아 이게 통계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 자료도 보냈고 그 다음에 엑셀 원 자료도 미국의 통계를 하시는 그 미들 테네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통계학을 아주 원로 교수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 김좌근 교수한테 보내시니까 김좌근 교수님 보더만 이거는 통계적 현상이 아닙니다. 통계는 들쭉날쭉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 똑같이 플러스 쪽에는 다 그 푸른색에 무슨 당입니까? 네? 민주당. 아, 민주당이 있고 밑에 마이너스 예? 응수에는 다 통합당. 통합당이 있냐. 네.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어날 확률은 수조원 분의 1입니다. 그렇게 딱 네. 잘라서 이야기하대요. 네. 아,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이 통계적 현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특히 통계학자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주 낮은 확률이다. 뭐 극악의 확률이다. 이게 뭐 동전을 뭐 몇 개를 던져서 뭐 이런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통계에는 100%가 없다고 합니다. 뭐 99.999%는 있더라도 100%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그게 일어날 확률이 정말 99.99 중에서 또 있을 수는 있으니까 항상 절대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이제 애써 이제 애둘러서 다른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 실상 본인의 마음은 그냥 불가능인데 그렇게 확률이 극히 낮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네. 0점 그 한국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은 행태를 전 지역구에서 나타낸 것은 네, 0.99999가 200개 넘게 있는 수치입니다. 통계학자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일어나기가 어렵다는데 그게 0.99999가 200몇 개, 270개인가 273개인가를 찍어야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니까 저로서는 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네. 통계적으로 참 희한하죠. 어떻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그런 형태의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어떤 평균값 같은 모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네.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포도가 형성된 형태의 데이터구나 네.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명지대학교의 물리학과에 계시는 박영아 뭐 교수님인가 하시는 박영아 교수님 많으실 겁니다. 그분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하셨고 그분도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네. 그다음 또 이제 보시면 좀 특이점 같은 건 없었습니까? 글쎄 이 부분에서 좀 감으로 그 특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지역들을 살펴봤을 때 예. 그 전남 지역에서는 전남 전북 그리고 또 광주 지역에서는 그 일정하게 보이는 그 똑같이 10% 10% 가량 차이를 보이는 그 현상이 안 보이거든요. 전남, 전북, 광주. 네. 이 지역에서는 네. 일정 퍼센테이지가 항상 이 민주당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높은 것이 일정한 크기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네. 뭐 혹시 화면을 보실 수 있나요? 나중에 그런 거 네. 보실 때.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어쨌든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똑같이 이렇게 그 사전 당일이 차이가 민주당 한국당이 차이를 보이다가 이제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전혀 그 차이가 이제 거의 없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뭐 이거는 가설이니까 추측이니까 네. 아 여당이 확실히 강세인 지구에서는
그 지역들하고 접전 지역, 네.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다투어야 되는 그런 접전 지역에서는 나타난 통계적 현상이 너무나 다르구나. 근데 그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대부분이죠. 네, 네. 접전 지역과 이제 그 전남 광주 지역이 아니고 전남 광주 지역과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 특이한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네. 음모론을 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이렇게 다루어진 경험이 젊은 날부터 별로 없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드는 뭐 연구소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말이나 글을 가지고 평생 사시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위를 받아 놓으니까 물론 한 20, 3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딱 자료를 보는데 그 감각이 살아나두구먼요. 딱 자료를 보니까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뭐 문제를 가지려고 한 게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느냐. 그냥 네. 입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인데 한 분이 윤정수란 분입니다. 윤정수란 분이 공박사님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료를 보낸 걸 보니까 거기서 완전히 그냥 뚜껑이 열린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을 했는데 네. 자료를 점점 만지다 보니까 야 이거는 보통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여러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이번 4.15 총선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특별한 통계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통계적 패턴이라는 것이 민주당, 여당의 경우에는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이 일정 비율로 다 높고 그것이 전국적 현상이고 그 다음에 여당이 확실하게 승리가 보장된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은 그런 현상을 전혀 찾아낼 수 없고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통계적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말이나 글로 가지 평생 산 사람들은 그냥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 하냐 이렇게 음모론과 막 치부하는 겁니다. 그건 음모론과 관계없는 거죠. 진실을 찾는 것이고 사실을 찾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 공병호 TV를 계속 여러분 보시면은 차근차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편견은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제 자신이 살아가면서 편견이 없는 사람이니까 항상 바꿀 수 있다야. 그러니까 진실 앞에서 진리는 나의 벗이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여행을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엑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제 탐구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가 말한다. 예, 통계가 진실을 말합니다. 통계는 절대 장난을 못 칩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네. 천천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먼저 이 엑셀 파일을 지금 다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 엑셀 파일 보면 여기 이 종로구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 보시면요. 예. 이렇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료라는 것은 뭐 전혀 가공하지 않으시고 네. 여기 종로구를 눌러시게 되면은 네. 지금 우리가 공개할 자료는 전체가 다 선관위에 발표된 그대로 공식 자료를 썼다 이야기죠. 네. 심지어 뭐 글자 모양이나 색깔까지도 똑같은 원본 자료 그대로 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자료는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 바로 우리가 링크해가지고 예, 뭐 세금 내시는 분들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거죠.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세금 안 내도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예, 참.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눌러보시죠. 이게 네. 중구 성동구 갑. 네. 그 다음에 중구 성동구 을. 네. 그 위에 칼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네. 예. 이게 좀 참 이제 번거롭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왼쪽에는 이제 그 읍면동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옆에는 또 이제 다른 어떤 또 메뉴들이 또. 근데 어떻든 간에 첫 번째 칼럼은, 예, 칼럼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 칼럼이란 것은, 이제 지역, 동읍면.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이 뭡니까? 네. 투표구명. 조금 투표구명. 네, 해보겠습니다. 네, 투표구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거인수. 세 번째가 선거인수. 네. 그 다음에 이제 투표수는 투표 직접 참가하신 분이죠. 그렇죠. 네. 참가하신 분. 그 다음에 후보자별 등록수는 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미래통합당 지상욱, 국가혁명배당감 이주양, 그 다음에 개. 네. 이제 요거는
그 다른 후보들도 있었는데 다른 후보들은 포함 안 시켰으면 세 개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무효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기권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후보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시는 모든 자료는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네. 예.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보여드릴 것은, 여기 요 부분인데요. 예. 저는 이 부분은 추가한 겁니다. 이걸 이제 왜 추가를 했냐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든 데이터를 다 한 군데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던 어떤 어느 정도는 합산을 시켜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전 투표는 사전 투표대로 한 데 모아서 값을 하나씩 모으고 이게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엑셀 쓰시는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보시면 여기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매크로를 기록을 하면 단순 반복 작업을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 매크로라는 그런 일종의 네. 프로그램 명칭이네요. 네. 예.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만들기는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만들어 놓으면은 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똑같은 위치에 이제 내용을 붙여넣어라. 이런 매크로를 한번 지정하면 그 키만 딱딱딱딱 누르면은 착착착착 붙는 식으로 해서 조금 수월했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에서 이제 공병호 TV를 보시고 바로 밑에 저희들이 이제 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링크를 시켜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된 작업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이 방송이 나가고 또 좀 시간을 두고 또 바실리아 TV에서도 나갈 테니까 바실리아 TV 꼭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지킬 수 있을 때 소중한 것은 있을 때 지켜야 되거든. 한번 보시죠. 이게 여기도 보시죠. 이게 보시면은 조금 확대해 보시죠. 네. 예, 이 자료가 이제 원 자료를 다 가지고 조슈아님이 다 만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중동 성동구갑 자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위로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미래통합당의 진수희, 정의당의 정혜연이 있고 그 다음 위에 득표율 53.65, 40.48, 4.17로 이렇게 결정되는데 전체 득표율이죠. 전체 표가. 아, 네네. 그 다음에 당일 투표자 수, 당일 득표율, 네. 사전 득표율, 네. 그 다음에 당일 지지한 사람, 네. 사전 지지한 사람, 네. 사전을 또 관내 사전, 관외 사전을 나누죠.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 참고하셔야 될 것은 관내 투표자라는 것은 종로의 주민등록 주소를 갖고 있지만 외지에 계신 분들이 종로를 가지 않더라도 선거한 분들이 그분들이 봉투에 넣은 그 투표 용지가 전달돼서 거기에서 이제 측정이 되는데, 측량이 되는데, 그런 경우를 관외 사전 투표자, 이렇게 부르고요. 관내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듯이 주민등록 있는 동사무소나 이제 가서 하는 겁니다. 예, 요 자료를 여러분 쫙 보시고, 활용하시고, 특히 젊은 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통계를 잘 분석해서, 진짜 이번에 문제가 없었는지, 예, 그렇게 한번 하시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멋지네요. 이게 다 돼 있는 거네요. 네. 전국이. 네네. 근데 세상에. 지금 배포되는 자료에는 이 부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히 그 한때 관외 사전 투표 그리고 뭐 그 관내 사전 투표 그리고 관내 관외 비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혹이 많이 있을 때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걸 제가 이제 그 찾아낸 그 표갈이라는 것을 한 번에 찾아낸 게 아니고 이것저것 계속 테스트하다가 이제 알아낸 거기 때문에 최종 여러분께 배포드릴 버전은 이 부분은 빠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 이 부분은 전혀 의혹이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기 예, 그래서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외했구나.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전국에 200몇 개의 선거구가 있습니까? 250. 네. 253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253개. 네. 253개 정도인데. 네, 253 맞습니다. 그 중에 아마 서울이 한 140몇 개인가 그랬죠. 네. 253개. 전국이 서울은 49개이고요. 49개의 선거구가 있고, 네. 예. 이제 전국에 253개의 선거구가 있고, 49개의 이제 서울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네. 분석을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자료를 좀 쉽게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고요. 처음에는 일단 순번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쉽게 찾기도 쉽고 관리도 쉽기 때문에 순번 넣고 그다음 이제 지역을 큰 대지역을 넣고요. 그다음 서성고구 지역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모든 후보의 데이터를 다 넣고 싶었지만 모든 후보의 데이터를 넣을 경우 모양이 삐뚤삐뚤해지고 후보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이 그 선거 의혹을 조사하는 분들이 대체로 1당, 2당,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통합당만 그렇죠. 비교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약간 아쉬움을 느껴서 더 객관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한 당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각 예를 들면은 고향 같은 경우는 심상정지 같으면 심상정지까지 포함시켰네요. 네, 제3당까지.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 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좀 보이게 용이하게 따로 편집한 거기 때문에 배포해 드릴 내용은 완벽한 자료로 이제 배포를 해 드릴 건데요. 거기 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3명에서 끊어버리면 무소속인데 뒤쪽에 있는 번호이지만 당선이 된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선된 사람이 조작되면 이제 아주 큰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후보명에는 무조건 세 번째에 있는 후보인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서 뭐 심상정 후보라든지 어떤 특정한 그런 후보일 경우에는 꼭 3번에 강제로 데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성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지만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니까 네, 3순위로. 원래는 홍준표 후보는 3번 후보가 아니지만 홍준표 후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지금까지는 여기 보시면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당명이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1당 여당과 제2후보명은 야당이고 3후보명은 유력한 무소속이나 제3당을 집어넣어서 네.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3개 당, 네. 예, 일동의 3개 후보가, 3명의 후보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 천천히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좀 다른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나면은 엑셀에 상당한 그런 안목과 시야를 가지신 분이 될 수 있고, 야, 이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이렇게 유식해질 수가 있겠구나.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 났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좋은 세상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잘 지켜야 그 좋은 세상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일이 크게 고된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유가 좋은 나라를 잘 지켜서 우리 세대도 그렇고 다음 세대 세대 손손 좀 잘 살아야 안 되겠냐 이야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건 한번 해보시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역구 이름 나오고 다음 당명이 나옵니다. 예. 당명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당은 기호가 3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력 그 후보자로 이제 바뀔 수도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이 당과 딱 맞는 그 지역의 후보자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후보가 나란히 데이터가 나오는 이제 패턴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 칸씩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가 세 칸씩만 나온 것은 문제가 있는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 후보만 서로 비교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이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표에는 세 후보만 나왔다 하더라도 전체 투표는 모든 그 선거를 투표한 분들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그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전체를 예, 전체를 항상 넣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예. 여기에서 이제 사전 지지 득표율 혹은 사전 지지 예, 표 수 예. 정확한 표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낙연 후보가 사전에 47,200표, 황교안 후보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고요. 전체. 아, 전체고. 이거는 1후보, 2후보, 3후보뿐만 아니라 예.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 네. 아, 전체가 먼저 나오시고 그렇게 네. 3,943표를 이낙연 씨가 얻었고 황교안 씨가 15,108표네요. 네. 그다음에 한민호 씨가 125. 이걸 합쳐서 전체로 넣은 거네요. 아닙니다. 전체는 네. 전체는 무조건
1, 2, 3, 4, 5, 6, 7, 5, 다 전체. 다, 네. 예. 그러니까 1후보, 2후보, 3후보 더하기 뭐가 좀 있는데 그게 다 전체 포함이 된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사전지지 득표율이 여기에 3개, 4개 칼럼에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패턴으로 됩니다. 항상 네. 1, 2, 3 후보 이외에 네. 모든 투표를 다 합친 전체가 나오고요. 네. 그 이후에 1후보, 2후보, 3후보 이렇게 그럼 요 이제 패턴이 반복되겠습니다. 이 이제 노란색은 뭘 뜻합니까? 노란색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을 한번 이게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일부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숫자만 보게 되면 이 숫자만 가지고 차이점을 한눈에 확 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거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알록달록한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누르기만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딱 그 보여서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좀 튀어 보인다. 이렇게 좀 나왔다. 그리고 좀 이렇게 딱 들어갔다. 이 사람은 뭐지? 저 득표가 너무 낮네. 인기가 없는 후보였네.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지지 득표율이 3만 944표는 좀 많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좀 두껍게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 15,000표니까 네. 좀 얇게 돼 있고 네. 125표는 없으니까 그냥 완전히 없는 거네요. 아니, 자, 자세히 보면 조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전 지지 득표율이 있고 그다음에 또 4개의 칼럼이 당일 지지 네. 예, 당일 지지 득표율. 네. 당일 선거 당일 투표 이게 득표율이냐. 네. 사전 투표 득표율. 마찬가지로 예. 당일 그 투표날 정확하게 그때 가서 직접 그 투표함에 넣은 당일 지지율인데요. 이 지금은 투표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한 표를 넣었으면 이게 1이 올라가는 카운팅되는 전혀 조작될 수 없는 전체 모든 국민들이 이 지역구에서 투표를 한 내용들이고요. 네. 이 나머지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조슈아님이 이번에 분석한 것은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칸에 1후보, 2후보, 4후보가 있고 그 다음 가장 우리가 관심이 많은 사전지지율, 예, 사전투표 득표율이라고 합니다. 전체 1후보, 2후보, 이건 득표율. 득표수라고 해야 되죠. 득표수. 예, 그 다음에 당일 투표 득표수. 네. 예.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어떤, 그렇죠. 최종이. 네네, 예, 맞습니다. 종합해서 네.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 합해서 이것도 네 칸이 되겠네요. 1후보, 2후보, 3, 그 다음에 전체 최종이 네. 나오네요. 네. 예,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 통계가 아름답습니다. 네.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해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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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어가지고 쫙 이제 넘어가시면은. 네. 이제 이 조금만 이제, 이렇게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앞쪽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대신 그 표. 한 표, 두 표, 세 표. 표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이 후보가 몇 프로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게 전체 표수에서 네. 자기가 득표한 것을 네. 가지고 네. 여기에서 이제 한 것이 사전의 지지율을 몇 퍼센트 얻었냐.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1후보, 2후보만 두 개만 비교한 게 아닙니다. 세 후보만 비교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후보 전체 중에서 몇 표를 얻은, 몇 퍼센트를 얻었는가. 그래서 이 65.56 1후보하고 2후보의 32.02를 합치더라도 100이 안 되는 거죠. 아, 세 후보 다 합쳐도 100이 안 되죠. 예, 다른 네. 후보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이라도 있을까요? 예. 예. 그래서 요, 이제 격차는, 사전 지지율이 65.56% 얻었고, 2후보는 32.01% 얻었네요. 이것도 이제 2후보가 아마 통합당 같은데. 아, 네, 그렇죠. 1후보는 항상 다 패턴이 그렇습니다. 네, 1후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딱 봐도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떻게 모든 지역구에서 이렇게 민주당 사람들은 사전 지지율이 높냐 이야기죠. 네. 이런 거를 보고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하겠냐 이야기죠.
이걸 보고 이상하니까 이제 60 몇대 60, 뭐30몇 계속 그 숫자를 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67대 33가 뭐 몇 대가 있죠, 그거. 예. 평균이 바로 나오는데요. 아니, 이거 통계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게 들쭉날쭉도 아니고 이게 옆에 이제 후보 그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구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어떤 경우는 이 사람들이 좀 들어가고 어떤 경우 이 사람들인데 한번 보시죠. 49, 48, 45, 40, 47, 44, 46, 48, 52, 54, 54. 쫙 다 비슷한 숫자가 이렇게 뭘 해야 당일 지지율이 이렇게 1 후보가 높은 거죠. 네. 예. 네. 그런데 항상 보시게 되면 사전 지지율이 당일 지지율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정 비율로 다 높습니다. 네. 65.56 빼기 49.87이면 얼추 10점 얼마 될 겁니다. 60.56에서 48.56 빼면은, 예, 이거, 그거죠. 네. 예. 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요 표들만 해서 요렇게 이제, 여섯 칸이 되겠죠? 요걸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봐도 이제 긴가민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한 부분이 여기 옆에 있는 이제 녹색하고 빨간색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뭐냐면 사전 투표율과 여기 보시면요. 여기 사전 지지율입니다. 여기는 사전 지지율과 당일 지지율 간의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빼기를 한 겁니다. 이거 빼기 요거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는 그러면 얼만큼 사전을 얼만큼 더 나왔나, 그리고 한국당 후보는 얼만큼 더 또 마이너스로 됐나라는 그 차이만 놓고 봤기 때문에 구별을 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참. 이렇게 놓으면 또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확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살짝 당기시고. 예,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예. 더 잘 보이도록.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소위 4.15 총선의 분석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절정, 하이라이트, 압권, 예. 그 고산중봉, 활용정점, 이런 걸 다 동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요 표입니다. 요 표. 네, 요 표입니다. 여러분, 붉은 색을 이렇게 네. 보지 마시고 이쪽에 붙이시면 더 좋습니다. 빼기, 더하기. 네. 그죠? 네. 어떻게 민주당 후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다 높으냐? 서울 전 지구에. 네. 네. 저희 그냥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데이터를 조금 더 만지던 사람들은 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들 가운데 무슨 음모론이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거의 없는 겁니다. 훈련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이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보시죠. 이 푸른색이 누군가 하니까 민주당입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다 15.68, 12.07, 13.37, 14.48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이게 무사하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없는 중세 농도 사회 같은 거 모를까, 이런 표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야기야. 이런 표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미래통합당입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당일 득표율이 항상 큽니다. 서울의 전 지구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 숫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딱 직감만 보더라. 이렇게 자료를 다룰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직감이 직감. 아, 이게 마이너스 한 십몇 프로 되겠구나.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마이너스 13점 얼마일 겁니다. 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엑셀 자료가. 네. 이 정도면 사전 투표할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가십시오. 그리고 당일 투표 때는 뭐 한국당 지지자들만 가십시오. 이런 정도로 이제 캠페인을 벌이면 이런 게 나올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 같으면은
서울 시내에 사전투표가 1천만, 아니, 전국이 1천만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다 합치면 얼추 한 2천 몇백만 될 테니까. 네. 그럼 1천만 명이 가가지고 대개 한 20몇 프로 정도가 몰포를 줘야 나올 수 있는 결과인 거죠. 네,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죠. 네. 차, 여러분, 이게 있죠. 이게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요 빨간 걸 딱 떼다가 이쪽에 붙여놓으면 됩니다. 이거 떼다가 하나 붙여놓을 수 있습니까, 잠시? 안 되죠? 아, 네. 너무 위험하죠? 예, 그, 뭐, 그럴 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이거를, 예. 이거를 이렇게 붙여놓으시면은, 네. 하지 마시죠. 네.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 퍼센트. 이쪽은 뭐죠? 마이너스 퍼센트입니다. 네. 쫙 있죠? 무슨 당입니까? 그 야당이. 통합당. 네. 통합당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당이죠? 아니, 이게 민주당이고, 예, 민주당이 플러스가 됐다는 거고요. 민주당, 사전이. 그렇게. 민주당이 다 사전이 당일보다 더 크고, 예, 요거를 이때 딱 갖다 붙이면 다 빼기입니다. 빼기. 그러니까 이번 우리의 그 가장 큰 중심은 이거죠, 이거. 네, 이게 이제 모든 논란의 핵심. 모든 논란의 핵심.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자꾸 뭐 이제 몇 대 몇이다. 뭐 이게 뭐 몇 프로다. 뭐 이런 부분이 자꾸 이제 논란이 나오는 거고. 국내 통계, 물리학을 하신 분들이나 통계학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발언을 해 주셔야 될 게,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0.9999%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의혹은. 왜 이렇게 나왔냐? 이게 덮을 수가 없습니다. 덮을 수가. 조금 이제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예, 해보시죠. 이 차이가, 양쪽 그 차이가요, 그 심하게 난다는 거. 심하게 난다는 거는 이제 그,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좀 보여드렸나요? 20대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크죠, 20대하고. 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20대하고. 20대는 여러분들 통계적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 그리고 그 이 오차 범위도 아주 작습니다.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전국이 한 2% 내외. 예. 그런데 이 지금 21대 총선에서는 10% 정도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통계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의심을 처음부터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이야기.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요. 한국 사람들이 한 투표라는 거죠. 2016년에 한번 하고, 2020년에 한번 하고, 예, 두 번 하는 건데, 4년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냐? 바뀌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통계적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의혹 대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수사로서 규명이 돼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하고 해외에 있는 통계학자들이 목소리를 좀 내셔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왼쪽에 천천히 있는 게, 보시죠. 예, 왼쪽에 지금 보이는 게 21대 총선 지역구에서 사전과 당일의 차이점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럼 이게 빨간색으로 돼서 마이너스로 됐다. 그라는 의미는 사전 투표할 때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이 조금 적었다. 그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후보를 찍는 그 퍼센트가 조금 낮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후보는 조금 높았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조금 높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 퍼센트로 보나, 여기 보여지는 이제 시각화된 이제 그래프 모양으로 보나, 어떤 지역은 뭐 그때는 새누리당이었겠죠? 뭐 들쑥날쑥합니다, 민주당하고요. 그렇게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 이게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뭐 이제 선호하는 또 후보가 다를 거고 그리고 또 나이 연령대도 또 조금씩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선호하는 후보들도 다르고 또 선호하는 후보의 그 차이도 다르고 그게 삐뚤빼뚤하면서 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은 오차 허용범위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일정적인 어떤 작은 차이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20대를 한번 비교를 나란히 해보게 되면 너무나도 큰 차이로 모든 전 지역구에서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표시 좀 해 주시죠, 이거. 제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복하지만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핵심을 파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냥 영어도 ge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get to the point. 무슨 일을 하든 하니까 핵심을 찔러야 되거든, 핵심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방송에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대 총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21대 총선입니다. 1후보, 2후보, 3후보가 여러분 이 보시면은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이게 진짜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통계입니다. 진짜 통계가 뭐냐? 들쭉날쭉한 게 통계입니다. 예.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예, 들쭉날쭉하는 겁니다. 예. 어떤 데는 이저 사전 당일 차이에서 마이너스 1.75란 것은 결국은 저 통합당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높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 후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예. 사전 투표가 예. 당일 투표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 네. 득표율이 더 높았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당일 득표율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낮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표본 오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표본 오차가 아주 적습니다. 네. 제가 계산을 하면 2% 정도 되는 겁니다. 아, 가장 큰 경우에도 그냥 6점 몇 퍼센트. 예.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렇게 들쭉날쭉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 야 이게. 에? 내가 좀 열이 나는 게 이런 도표를 21세기 국민들한테 주고 이거 믿으십시오.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음모론인지 음모론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통계가. 이건 통계가 아닙니다. 예? 어떻게 모든 장소에서 21대 총선에서는 서울의 모든 장소에서 다 민주당 후보가 사전 득표율이 십몇 퍼센트로 다 모든 지역에 이길 수 있냐 이야기. 이걸 가지고 누가 음모론이라 합니까?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진짜하고 가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죠?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자료가 지금 조슈아님만 분석한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날밤을 새가 이렇게 분석한 게 다 똑같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대결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인 거예요. 빛과 어둠의 대결인 겁니다. 진실과 거짓의 대결인 겁니다. 정의와 부정의 대결인 겁니다. 이게 밝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이런 통계가 서울에만 나타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부산, 인천, 경기,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유독히 민주당의 사전 득표율이 높은 이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통계 보면서 발견한 걸. 네. 이 양쪽이 이렇게 그 차이가 크면서도 동일한 패턴이 보인다는 것도 일단 문제입니다. 여기 있어요? 예,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렇게 오목하면 여기 또 네, 오목하고.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차이가 크다. 21대에 비해서 차이가 크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쪽이 이렇게 아주 유사한 대칭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일부 예외적이 있는데요. 가만 계시보시죠. 이거 참 희한하네요. 네. 이 시청자들이 보시면 이게 정말 희한하다. 네. 이게 왜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한번 네. 좀 올려보시죠. 네. 이게 저기 뭐지? 저 이제.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짤룩하게 네.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예외 지역은 있지만. 네. 대체로 다. 대체로 다. 예외 지역이 있는 데는 이제 호남 지역입니다. 네. 원인은 호남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이쪽, 여기 경남, 약간 경상도. 불규칙적인? 불규칙적인. 아, 여기 남원, 정읍, 여기 쪽. 이쪽은 불규칙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타 지역과 너무나 뭔가 다르다. 다르다. 네. 이거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다르다. 여기가 이제 네. 전주, 군산, 익산 쪽이거든요, 이게. 네. 이거는 통계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고 네. 여기는 일종의 통계적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실 때 이런 어떤 특징들을 발견하면 그 특징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형태는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저기 21대 총선처럼 조금씩 약간 이제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는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통계학자들이 유의미한 어떤 그 통계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함수를 넣어서 이제 유의미한 어떤 그 상관관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쉽게 특징적인 차이가 보이니까 조금 한번 키워보실랍니까? 네네. 키워보시면 더 또렷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학 전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딱 봐도 이건 모양이 특이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크다. 그 이외에도 보시면요. 양쪽이 똑같은 저기 뭐 데칼코만이라고 하나요? 예, 데칼코만. 예, 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물감으로 물감해가 예. 딱 해가 하면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종이를 물감을 이제 막 이제 멋있게 뿌리고 쫙 예. 붙인 예. 다음에 쫙 이렇게 펴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예. 그런 것 같은 현상을 이제 보이는 건데 자, 이게 그러면은 평범한 거냐? 전혀 이제 비교 구분이 생겼기 때문에 참 잘 된 거죠. 다른 분들은 다 21대만 놓고 비교를 하시는데 이제 20대랑 놓고 비교하면 극명한 어떤 이제 차이점을 이제 보이는 건데요. 이건 제가 이제 추정하기에 조작이 아주 강하게 의심된다. 조작이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데 왜 이걸 또 강하게라고 내가 얘기를 했느냐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양쪽이 똑같이 커졌다가 똑같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호르병이나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 후보가 요만큼 커졌을 때 두 번째 후보가 요만큼 커진 거고 작아진 거고 첫 번째 후보가 요만큼 그 사전 투표가 늘었을 때 두 번째 후보는 요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그 중에서도 한 후보는 정확한 특정 수치로 늘리고 한 후보는 정확한 이거랑 똑같은 수치로 내렸다. 이렇게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 올리고 10 빼고 네. 7 올리고 7 빼고 그런 네. 이야기죠. 거의 정확합니다, 지금. 약간의 이제 오차 범위가 있는데 이걸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 하면 거의 흡사한 모양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일어났을 아주 강한 가능성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조작이란 용어보다도 통계적 개입, 네. 통계적 관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죠 때는. 당연히 네. 왜냐하면 제가 그럼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그 민주당 지지자가 갔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한 10명 정도 갔어요. 그런데 한국당 지지자가 또 10명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누가 이게 딱 짜맞추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부러 딱 그날 같이 이제 그 투표에 참가하는 인원이 달라졌는데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그날만 특정 일부 민주 그 지지자들이 더 갔고 이쪽은 더 빠져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일 투표에 참가하는 그 사람 숫자하고 네. 이쪽 숫자가 똑같아도 예. 일어나기가 힘든데. 네. 그런데 그 숫자가 특별히 차이가 정확하게 차이가 반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이 플러스 10, 한쪽이 마이너스 10 나오면 네. 그거는 정말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하고 이제 아울러서 더 관심있게 보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후보 지역은 사전과 당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이게 그 원인 중에 그 득표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어차피 적은 득표율이니까 당일에 나오는 사람도 조금이고, 이제 뭐, 그 이제 뭐 사전에 나온 사람도 조금이니까, 조금이니까 차이도 조금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거의 저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사전과 당일을 아예 이제 그 부분을 또 다시 퍼센트지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득표율이 적은 후보자는 조금 확대가 되게끔 보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보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특별하게 3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예, 심상정 후보. 예. 고양일 건데. 네, 예, 고양시 갑 지역인데요. 고양시 갑이구나. 이 지역은 심상정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왔죠. 특이하게 이제 다른 지역도 몇 군데 있지만 그 세 번째 3당이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온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는 네. 심상정 후보가 최종적으로 39.12%로 당선되셨네요. 예, 그게 예, 지금 사전 당일이고 1 후보가 23.83. 조금 더 가면 이게 최종이거든요. 예. 예, 최종. 최종 32.45. 네. 39. 예, 그러니까 결국 39.02%입니까? 네네. 최종적으로? 예, 이 당선인데. 이게 39.02구나. 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심상정 후보는 이 사전 당일이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요거 조금 이렇게 하이라이트 좀, 요 부분만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예. 오늘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실제로 영향력이 큰 3후보가 상당히 당선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잖아요. 그리고 그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인원 많을 텐데 심상정 후보만큼은 사전 당일이 전혀 차이가 없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상정 후보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작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심상정 후보는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종합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 심상정 후보는 안 했으니까 왼쪽에 이 두 후보는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그러니까 강하게 이게 마이너스 2.8이라는 것은 기본 이 마이너스 2.8이죠. 0.28. 아, 0.28이죠. 예. 2.8이라는 그런 예. 것은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네.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0.28이잖습니까? 지금 이 투표자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좌익 성향의 지지자들이 사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차이를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네네. 이게 정상인데 이쪽은 당연히 비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조작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3당은 건드리지 않았다. 보시죠. 이렇게 그냥 딱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2.64도 큰 거 아닙니다. 3당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3당이 큰 영향력이 있는 지역조차도 1당, 2당의 후보의 어떤 그 조작이 의심되는 그 수치는 꾸준히 다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쪽이 사전이 플러스 8.99고 네. 또 이쪽이 그 저 당일이 더 커가지고 마이너스 8.53이에요. 네. 거의 대칭이잖아요. 그렇죠. 한쪽 올려주고 한쪽 내려주고. 그런데 유력한 후보인 심상정 후보는 마이너스 0.28로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네.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심상정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서도 당일 투표에서도 거의 비슷한 후보 선호도를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 같습니다. 3.12 그리고 여기 39.12, 39.02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실은 저는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이게 지금 사전 당일이죠. 네네. 그리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체크를 이제 잘못했는데 이 예.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예.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예. 요 두 개입니다. 예. 요게 사전 득표율. 네. 이게 당일 득표율. 조금만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 부분입니다. 예. 요렇게 예, 그 요렇게 해 놓으시죠. 그러니까 이거 참 보면 문제가 크네요. 네. 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게 그대로 뭐... 놔놓으시죠. 그대로. 네. 좀 더 감상하게. 네. 여러분, 이 지금 보시는 게 심상정 후보 겁니다. 0.28입니다. 네. 예. 심상정 후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 때나 당일투표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한결같은 지지율을 예, 보인 건데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좌익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나오셨다는 이야기는 그 가설도 맞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유튜브 토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전에서 보수 지역의 투표율이 낮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후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수, 예. 근데 여기도 참, 이 심상정 씨도 참, 이 참 멋있네요. 플러스 8.93, 마이너스 5.3. 네. 그러니까 그 당선이 된 심상정 후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나머지 두 후보만 어떤 뭔가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후보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선거를 저도 이제 많이 보진 않았지만, 박빙 지역이라고 이게 정말 1%도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8% 이렇게 보인다. 이 정도는 아주 상당히 큰 수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집에 아이들하고 대화 나눈 그 애들이, 애들은 그림을 잘 보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뭘 보여줬습니까? 저도 이제 애들한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여준 거죠. 이렇게. 근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다른 것 같아? 그러면 다르대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도 아는 거죠. 요가하고. 네. 네. 이게 이제, 이게 21대. 네. 그 다음에 네. 요게. 20대. 20대. 20대 요거죠? 네네. 20대가 요. 이렇게입니다. 1후보, 2후보죠. 3후보죠. 노란색이니까요. 이것도 노란색이고. 예, 네. 네. 큰 변화네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상함을 이제 그 체크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양 후보가 동일하게 편향이 돼 있다. 한 후보는 그 늘어났고 한 후보는 줄어들었다. 너무나 그 똑같이 편향이 돼 있다. 삐뚤빼뚤하지 않고 일정하게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가 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양쪽의 패턴이 똑같다. 8%면 8%, 7%면 7%, 2%면 2%. 이 패턴이 똑같아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패턴이 완전히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3당 후보가 영향력이 큰 후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3당 후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오히려 모든 전 지역의 1당 후보와 2당 후보만 어떠한 조작의 정황이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 네. 뭐, 이렇게 크다 이야기, 이렇게. 네, 그 크다를 첫 번째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크냐 이야기. 이거 믿으라고 어떻게 믿겠냐 이야기예요. 네. 돈 준다고 믿겠냐 이야기. 믿을 수 없는 거죠. 천금을 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야, 나는 이런 거 보면 기가 차가지고, 이걸 어떻게 음모론이 아니야. 진지하게 데이터를 한 번이라도 안 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조작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검토를 할 게 다른 게 없고요.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추진하는 거죠. 네. 분석을 이제 들어가는 분석이 되는 거 같아요. 네. 본격적인 분. 네. 여러분 다음 패널 기대 개봉 박두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예형 연습을 한 거고 근데 예형 연습만 보더라도 막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예, 막 거의 내가 볼 때는 까무라칠 정도예요.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충격 받았는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이게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아마 이게 차근차근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이건 엄청나게 놀랄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초등학생이 이미 놀라니까. 초등학생도 이제 판별을 하는 거죠. 아빠 이게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 물어봤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예. 네.
아,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의 특징들을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어떤 그 조치를 했냐면요. 일단 정렬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엑셀에 있는 정렬 기능을 이용하면 이제 쉽게 되거든요. 이렇게 정렬을 이런 식으로 네.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규칙적인데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후보, 1후보 내용을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또 찾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어떤 걸 가지고 오름차순 해보고 또 요걸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전제가 이게 양쪽이 다 비슷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럼 아 그러면은 일단은 좀 이제 판별을 해봐야 되니까 적당하게 넣고 적당하게 빼서 원래 오차가 있을 원래 모양 원래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혀 어떤 통계학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호기심에 20대 총선처럼 비슷하게 좀 오차를 일부러 한번 줄여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냥 이 20대하고 21대의 네. 그 격차가 너무 크니까. 네. 그렇죠. 사전 지지율하고 당일 지지율 차니까. 네. 그러니까 20대처럼 좀 소박하게 네. 좀 이렇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네. 문제를 고민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제로. 왜냐하면 적당하게 다들 크고 적당하게 다들 작으니까 이걸 줄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이 그 후보가 한쪽으로 이제 편향됐다는 것을 감안해서 반대 값을 넣어가지고 한쪽은 또 이제 1후보는 줄이고 2후보는 또 늘리고 해가지고 좀 이제 그 20대처럼 조금 이제 오차는 작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아주 극히 통계상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임의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 그것도 내가 좀 네. 정말 네.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큰 쪽은 좀 빼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좀 그 다음에 좀 그 큰 쪽은 좀 빼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 그 저 한국당 같은 게 좀 늘려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일종의 그걸 보정이네요. 보정, 네. 교정. 보정을 해봤습니다. 예, 보정 그걸 보정이라고 하죠. 네. 교정을 이제 그런 호기심에 출발했네요. 보정을 해보자. 네, 네. 그래가지고 이상적인 상태는 20세기로 가, 20세 20대, 총선으로 가자. 총선처럼? 네. 해보시죠. 재밌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서울 지역으로 해봤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대체로 봤을 때, 평균,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요. 여기서 바로 여기 평균 값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예, 예. 평균 값이 12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12.42.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2% 뺀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예. 네, 뭐 아주 상식적이네. 네, 13% 빼면 마이너스도 되고 조금 복잡해지니까 여유 있게 12%를 뺐습니다. 그 평균값 한번 내보시죠. 자, 조금 전에. 네, 요거 요렇게 네. 드래그하면 합계도 나오지만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예, 여기서 평균이. 이제 여러분들 요것의 평균값이 12.45입니다. 네, 네. 그 12.45란 이야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플러스니까 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12.45%가 플러스다. 네. 그리고 여기는 통합당은 예, 평균적으로 예, 당일 투표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보다 커서 마이너스가 나오니 예, 여기다가 플러스로 12%를 대주자. 네네. 이렇게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보정값. 네, 보정값을, 예, 보정값이라게 나왔네요. 여기 보정값을 그렇게 줬습니다. 보정값을. 이제 12%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2%를 한번 넣어보고 이제 다음 단계로 뭔가를 이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발점은 네. 12%를 넣는 데부터 시작했네요. 네. 네. 근데 그 12%를 어떻게 했냐면요. 3당에는 마찬가지로 영향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당에는 별 영향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1당 후보만 12% 줄이고 2당 후보만 12%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왔던 그래프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쪽이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제가 평가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 뭐 같이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정상처럼 있는 게, 자, 보이는데. 여기 있는 요 부분이요. 예. 요 부분이 20대입니다. 예, 20대 20대. 총선인데, 예. 이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들쭉날쭉하죠. 이게 조금 크기를 똑같이 맞춰줘야 이제 더 비교가 용이한데, 예. 예. 간격을 비슷하게 맞췄을 경우에,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요게, 가만 계시 보시죠. 요게 20대. 네. 20대의 1후보, 2후보, 3후보 사이에 사전 빼기 당일. 당일에 네. 지지율의 표심인데, 요게 21대입니다. 네네.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우리가 선입견을 안 드릴 테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뭐, 이 정도면 오차범위다, 오차범위. 감내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면 이제 이 납득이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다. 네네.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12% 보정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이 아까 그 인원을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 후보 투표가 열 사람과 한국당 후보 투표가 열 사람이 어떤 지역은 공통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떤 지역은 7명이 갈려다가 안 가고 어떤 지역은 7명이 안 갈려다가 가고 어떤 지역은 똑같이 3명이 갈까 말까 하다가 이쪽은 더 가고 갈까 말까 하다가 이쪽은 더 딱 똑같은 그 숫자가 안 간 겁니다. 서로가 어떻게 마음이 통하고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그 같은 지역 사람이 약속이라 한 듯이 일정 비율 빠지고 더했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가지고는 네. 결국 12%를 큰 데는 빼주고 네, 네. 적은 데는 대해줘야 보정을 해줘야 정상이 돌아오더라. 네. 이 12%가 용이잖아요. 네. 이게 의심을 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그 그때 의미를 가지는 분석하면서 것이. 그런 직관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거 일단 첫 번째 보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첫 번째 보정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정상적인 정도의 오차 범위를 보였기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걸 그 이제 이런 분석을 들어갈 때는 이미 이틀 밤을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하던 차였습니다. 상당히 피곤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돌아버렸네, 머리가. 네? 그걸 스쿠업이라. 뭐랄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그 뭐랄까 탐구하는 그런 그렇죠. 호기심이랄까 이게 근데 이게 언론에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도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갔으니 뭔가 내가 뭐 어떤 선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희열도 약간 있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이제 시민들의 주권을 표현하는 그 표를 그 투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게 조작의 의심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뭔가 더 확신이 들어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피곤해도 잠을 못 자고 계속 이제 또 계속 이것저것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슈아님의 이제 기억 네. 이렇게 보면은 요 단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추적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보정값을 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문제는 이게 한 단계 도약하는 단계거든. 근데 이게 상당히 그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분석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저도 의아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번 해봤는데. 그 결국 모든 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계속 뭐 발견해 나가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큰 결론이라는 것이 12% 보정값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됐다 보면 되겠네. 네. 그죠? 계속해 보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기쁨은 잠시였고, 기쁨은 잠시였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면요. 12%로 했더니 안 맞는 지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가 12%로 다시 해볼게요. 자, 12%로 똑같이 했더니, 또 이제 울퉁불퉁 불규칙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 지역에 네. 12%를 주니까 또 제, 이게 이상하네. 예, 예. 여기가 어디 지역이냐면 이제 대구입니다. 대구. 아, 대구구나. 예. 그러니까 서울과 대구는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르다는 건 확실한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분석을 더 해보면 알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다.
있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를 넣었는데 네. 서울은 정상적인 분포가 20대처럼 나오는데 네. 나머지 지역이 안 나오고 네. 나머지 대구 같은 경우 8% 나오니까 네. 아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 같다. 지역 간 뭔가 다른 보정값이 적용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은 바로 8%를 적용한 게 아니라 뭐 13%도 해보고 7%도 해보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전 당일이 차이가 적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사전 당일 차이가 너무 적으면 이상한 거 아니냐. 왜 이날 이날 똑같을 이유가 있냐. 너무 적으면 좀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 당일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게 더 정상인 상황인 겁니다. 왜냐? 왜냐? 같은 지역 사람들이 같은 성향에 가진 사람 그 사람들 비율도 똑같은 사람들이 뭐 사전에 가고 당일 가는데 그 부분이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표본 집단 크기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만 명, 2만 명 되게 되면은 네네. 무슨 좌파가 몰려가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거든. 그 통계학을 조금만 보더라도 표본 집단이 만 명, 2만 명, 10만 명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파 시위, 뭐 우파 시위가 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지역구 전체의 그 많은 크기의 숫자에 비하면 뭐 50명 정도 그건 크진 않거든요. 표본 이렇게 집단, 크게 표본 집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하고 같은 특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엄청 높죠. 그건 뭐 기본이니까 네. 표본 집단이 커지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게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은 이제 8%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지역이요. 이렇게 보정값이 다 달랐습니다. 달랐으면서, 달랐다는 걸 이제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느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보정을 했더니 원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조작의 정확이 확실한 어떤 확신감. 확실히 조작이 됐다. 이런 확신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왜 지역마다 다른가? 왜 지역마다 다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방법을 썼을 경우에 똑같이 낮거나 똑같이 높으면 이걸 이제 뭔가 그렇게 된 원인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보세요.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어떤 지역은 4%입니다. 어떤 지역은 8%인데 이게 9%, 6%, 7% 이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 똑같이 4%니까 다 대체로 맞고 어떤 지역은 똑같이 이게 또 약간 오차도 아니고 훌쩍 뛰어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12%로 하니까 또 딱 맞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부산과 대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한 개의 선거구 지역을 대구하고 경남은 또 그 가까운 지역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랑 여기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일 수도 있는데 바로 붙어 있습니까? 네, 그럴 네.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서울이면 서울. 그러니까 서울 경기면 서울 경기 그 인접 지역도 있잖아요. 인접 지역은 있는 사람들은 또 성향이 비슷할 수 있는데 딱 맞아 떨어지게 보정값이 전혀 다른 보정값이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차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작이 지역 단위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 단위에 딱 그 지역을 딱 서울 경계선 딱 경계선 그 모양대로 정확하게 어떤 특정의 어떤 그 조정값을 보이는데 그 바로 있는 옆의 지역은 이게 깎아지는 절벽처럼 딱 다른 이제 수치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분명히 지역적인 어떤 누군가의 그 의사가 개입이 돼서 어떤 지역을 특정한 어떤 그 값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을 정확하게 넣은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는요, 서울이라 하더라도, 뭐, 강남 지역구 같은 경우는, 뭐, 좀 약간 또 보수적인 성향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그거와는 별개로 서울 지역이면 똑같이 12%가 저런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강남도 마찬가지. 기가 차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은 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틀린 부분을 교정을 좀 해 주시죠. 아, 이 처음에 12%부터 보정을 해 나가는데 네. 하다 보니까 갑자기 특정 지역 대구나 부산을 가게 되면은 보정값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 안 맞죠. 네. 그래서 추적을 해 보니까 바꾸고 이렇게 트라이앤 에러라고 계속 시행착오를 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부산은 8%, 대구는 4%입니까? 네네. 그렇게 보정값을 딱 맞는 그렇게 최적 보정값을 찾아낸 거죠. 네. 최적 보정값을 조슈아님이 찾아내게 되니까 네.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하나는 앞에서 이미 어떤 확신을 가졌는 거 하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뭔가 통계적 관리에 의해서 뭔가가 개입된 보정값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해 가지고 각 지역에 맞는 보정값이 적용되더라. 네, 찾아낸 겁니다. 보정값을. 그러니까 네. 대구가 있는데 대구 바로 옆에 창녕이 붙어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창녕 사람들하고 대구 사람들이 일일생할 것인데도 네. 창녕 보정값하고 대구 보정값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성향도 비슷하겠죠. 아. 네,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신 결론이 네. 누군가가 네. 통계적 개입을 통해 가지고 특정 지역에 맞는 어떤 값을 부여했다. 공통적으로 그 지역의 서울 심지어는 그 지역의 진보적인 아니면은 이제 그 보수적인 성향이 관계없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그 구역 주소지를 봤을 때 그 큰 구역 내에서는 완전 동일합니다. 서울, 네. 인천, 네. 경기, 대전 부산, 경남, 울산이 다 보정값이 달랐다는 거죠. 네네. 서울이 12%였습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믿기는데 여러분이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서 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네. 올려보시죠. 네네. 올려가지고 그냥 보여주시죠. 이게 네네. 뭐. 이게 사람들이 보여줘야지. 예, 직접 보셔야 돼. 여러분이 누군가가 TV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수진영 뭐 아니면 뭐 진보진영 유튜버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직접 검증할 수 있을 때는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것이 이것이 예, 주인의 어떤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12%가 계속된다는 것은 서울 지역의 네. 여당 야당 후보들이 네. 드러내는 특징이거든요. 예, 이직은 또 다르고요. 이직은 경기입니다. 경기. 네. 특이하게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은 수치가 일정했습니다. 12%. 네, 12%입니다. 그 계속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 네, 조금 줄일게. 네. 조금이 안 보여요. 조금 줄이셔가지고. 아, 이 부분은 그냥 그러지 말고,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일단 숨기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보이니까요. 딱 바로 나오네. 네. 이제. 충북, 충남은 12%. 아, 충북, 충남은? 네. 여기 충북, 충남이 이제 12%입니다. 네. 쭉 내려가 보시죠. 물론 이렇게 보정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북, 전남 지역은 수치를 여러 가지를 넣어도 보정이 안 돼. 네. 그거는 일종의 그 랜덤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글쎄,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어떠한 수치를 넣어도 보정이 안 됐다. 라는 의미는 조작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예 아까 저 뭐고 전남, 전북, 광주는 보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었잖아요. 그건 그렇긴 하죠. 네. 보정할 필요가 없는데다 보정값을 넣으니까 더 왜곡이 생기겠지 뭐.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미 전남, 전북, 광주는 이미 20대 총선하고 같이 표준 오차 범위 내 모든 것이 다 분포가 되어 있을 때 보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다음 그러니까 전남 호남 지역은 원래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크게 뭐 보정할 필요는 아예 없었습니다. 예. 보정은 그냥. 그다음 계속 넘어가 보시죠. 이게 마지막이고요. 제주까지 해서 마지막인데 이제 대체로 12%. 제주가 몇 프로였습니까? 제주도 이제 12%고요. 12%.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혀버립니다. 자. 이제서 이제 예, 여기서 막혀요. 여러분 보정값까지 찾았는데 네. 예,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거죠. 예, 보정값까지 온 것만 하도 찾아낸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네. 그 다음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큰 도약입니다. 조슈아 이 우리 저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기여하신 이번에
총선 의혹을 파헤치는데 기여하신 큰 기여가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정값을 찾아낸 거. 네. 지역별 특화된 보정값을 찾아낸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보정값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네. 보정값의 기원이죠. 예, 알아본 거죠. 예. 예. 그게 지금까지는 언제? 그냥 이제 접근을 해본 겁니다. 예, 그 모든 것은 가정이고, 조작이 됐다는 걸 가정했을 경우에 어떤 이제 공통점을 보이는가라는 거 봤을 때, 정확하게도 그 관할 지역, 그 특정 선거구의 전체 통합 지역, 그러니까 뭐 일개 지역구가 아닌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경기면 경기, 그 똑같은 전체 지역구의 정확한 수치가 임의적으로 어떤 손을 댄 흔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네. 손을 댄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네. 수치상으로. 수치상. 이거는 지문과 같은 거라서. 지문과 같은. 예, 누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잡았다가 뭐 이제 뭐 범죄자가 이제 잡았다가 남 이게 이 핑거프린트가 남는 것처럼 이걸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10년, 20년, 30년이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돼서 박제되어서 이건 보관될 수밖에 없는 수치.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이 진실을 가릴 수가 없을 거다. 네, 못 가리... 왜 그런 거 아니까? 아니, 이걸 지워버리면 국민들이 뭐 난리가 나죠. 그냥 밝혀진 것이니까, 국민들이 드러낸 것이 그냥 숫자로 다 드러난 거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심층 분석 단계가 남았네. 그러면 그게 네. 왜 탄생했느냐? 이 다음 단계. 예, 다음 단계 해보죠. 어렵습니다. 예.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분석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심층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보정값을 발견했습니다. 지역별 격차가 있는, 지역별에 특화된 보정값, 서울 12%, 경기 12% 이렇게 보정값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짜 큰 절벽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사실은 여기서 이것까지만 알아낸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투표의 어떤 그 투명성이나 어떤 조작의 의심을 제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부분의 내용을 이제 뭐 제가 다른 어떤 뭐 그 SNS나 이런 데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뭐랄까? 뭔가 약간 해결이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조작이 확실한 어떤 정황은 보이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했을까? 왜냐면,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얘기로 한마디 하면 끝이거든요. 특히나 이때까지의 어떤 그 여론들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보정값에 대한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에 그런 어떤 이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끔 했는지 그러니까 방법적인 측면까지도 저는 이제 좀 깊이 파고들고 싶었던 어떤 그 뭐 책임감 같은 게 또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힐 수밖에 없던 것이, 자 그럼 서울 전 지역에서 12%가 높아지고 낮아졌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이 표를 찍어서 냈을 텐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일정 비율의 퍼센트가 몇 명인지를 어떻게 알고, 몇 명이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 투표율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고 이걸 정확하게 12%를 뺐는데, 또 반대편 후보는 정확하게 12%를 집어넣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돼요. 정상적인 투표 조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뭐 뉴스에도 나오지만 뭐 봉인지가 뜯어졌다든지 뭐가 이제 뭐 이게 표가 뭐 빳빳하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저는 눈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저는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서울 전 지역 12% 가능한가? 투표함 바꿔치기를 해서 전 지역 12% 가능한가? 가능할 수는 있다. 근데 그 확률이 전 지역구에 있는 어떤 그 시민 감시단도 있을 거고요. 이런 걸 우려해서 그럼. 약간 이제 그 우파 성향의 우리 저기 그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또 어떤 그 부정선거 방지하는 그 연대도 하시고 추적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게 눈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경찰의 우체국에 이거 다 매수가 됐다?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매수가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알고 정확하게 이거 12%를
슬쩍 넣고 정확히 어떤 건 심지어는 뭐 이 봉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히 벽에 막혔고 조작이라는 확신은 정말 강하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조작을 거의 확실하다고 밝혀냈다고 해도 하더라도 이건 말한 사람이 이건 수치적으로 통계학자들이 봤을 때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말이 상당히 이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통계학을 배우지 않는 일반인, 특히나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인 사람들인 지역마다 어떤 이런 특별한 차이를 보여.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건데? 그럼 약간의 뭔가 약간 예라도 들어야 되잖아, 예를.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그 투표소 보관하는 지역을 일시에 CCTV를 중단시켜서,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제품의 CCTV다, 뭐 이런 의혹도 있고요. 저도 물론 중국 CCTV를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에 있는 동시에 그걸 투표를, 안에 투표가 몇 장인지는 어떻게 알고, 몇 장, 몇 퍼센트를 더 해가지고, 이거 더하고 빼고 한다는, 이건 뭐 무슨 외계인이 와도 불가능한 그런 거라는 걸 저는 이성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건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런 벽을 만난 그런 너무 답답한 느낌이 그때부터 들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무력감. 무력감입니다. 이건 정말 무력감. 분명히 적은 나에게 와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가져갔는데 표는 나의 가장 소중한 표죠. 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나는 이 정당의 이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난 이 정당의 표를 찍었다. 나 이 후보를 찍었다. 라는 이 소중한 나의 보물과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저 사람이 훔쳐간 건 확실해요. 근데 어떻게 훔쳐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증거도 남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고 통탄한 일이죠. 이건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거 어디 가서 나 이거 도둑당했다고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훔쳐갔는데요? 보셨어요? 지문 같은 거 남았어요? 흔적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은 알겠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다가 3일째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 심정을 제가 어떻게 비참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때가 이제 3일째 밤을 샌 날이었어요. 3일째 밤을 새니까 피곤하죠. 낮에는 또 제가 자영업을 하니까 낮에는 또 제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체력도 한계고 잠을 자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분석 얘기하다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을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답한 마음을 좀 표현을 나는 글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지금 거의 이렇게 묘사가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을 자려고 이제 아 죄송합니다. 집에 갔는데. 아내가 자고 있고 아이들이 자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넷인데요. 네 명. 예. 이건 내 가슴 속에서는 조작이 분명한 건데 조작을 밝혀내지 못하는 이 이상한 알지 못하는 어떤 그 통제하에. 통제하에 컨트롤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걸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지금 잠이 와서 비치겠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냥 나왔어요. 아직은 밤이 추워요. 그래서 뭘 잠바람만 입고 나왔는데 제가 그 평상시에 운동을 그냥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지만 달리기는 안 하거든요. 옆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달렸어요. 그냥 계속 달렸는데 힘든데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으면 걷다가 또 달리다가 그래서 한 30분 40분을 달렸는데 조금은 마음이 조금 이제 안정이 됐고 이제 그 마음은 이 간절한 마음은 정말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조작이라는 걸 말하면 믿어줄 수는 없고 다른 사람 믿어주지도 않고 나는 조작인 걸 확실히 아는데
이걸 조작이라고 얘기해서 설명해봤자 어떻게 한 건데 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력화될 수 있는 이 거대한 벽에 계속 달렸어요. 그냥 막 진짜로 달렸는데 시골이라 캄캄합니다. 완전히 캄캄한데 불빛 하나 있는 데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캄캄하니까도 무서워가지고 불빛이 비치는 지역만 뺑글뺑글뺑글 돌면서 이제 달렸는데 이제 지쳐서 이제 앉으면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해본 게 뭐였냐면 이건 불법이다. 그 불법 선거, 부정투표 이런 걸 좀 검색을 해봤어요. 앉아서 그냥 밖에서 계속 그 상태로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이건 뭐랄까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그런 느낌으로 불현듯 나는 핸드폰 검색을 했고 검색을 해서 찾아낸 내용이 뭐냐면 부정투표라고 검색하니까 몇 가지 영상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영상의 그 시점이 아주 오래전에 올라왔던 그 영상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전작 개표기 그 부정투표 시연 영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지금 감정이 좀 괜찮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좀 이따가 좀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찾아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참 벽에 완전히 막혀가지고. 네. 정말 참 하나님이 도우심이네요. 네, 정말. 그래서 그 네, 그렇게밖에 그 그냥 그 새벽에 그냥 그렇게 뛰고 속고 하다가 결국 불법 선거. 네. 그리고 부정 선거라는 것을 스마트폰에 그냥 검색을 해보니까 네. 거기서 발견한 것이 바로 네. 전자개표기 부정투표 시연 그것도 몇 해 전에 올렸던 네. 익명의 분이 올렸던 네. 그것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네. 세상사라는 것이 참 모든 것이 그렇게 만남이죠. 그런 자료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네. 소리가 지금 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 소리 잘 들어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들어가죠? 여러분들 저 실례할 때 이거 보이게 끝나. 이걸 보게 되면 전혀 조작된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운전자가 이제 추워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돌립니다. 자, 조작된 걸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다섯 표면, 다섯 표마다 한 표에서 1번 표를 꽂힙니다. 2번 표를 넣으세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다섯 표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섯 표마다 일곱 표를 붙였습니다. 제가 일곱 표를, 열 표를 넣었는데, 일곱 표가 여덟 표고, 이분 표가 두 표도 안 했는데 두 표가 오죠. 성적표수. 자, 잠깐 멈출게요. 네.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선거 개표에 쓰인 노트북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투표 용지라든지 이걸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인터넷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기반으로 된 뭐 자바라든지 이런 프로그래밍으로 이게 그 선거를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재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투표 용지는 진짜 투표 용지는 아니고 그냥 모양만 이렇게 비슷하게 된 거고 이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이거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네네. 그냥 그런 가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네. 그냥 가상적으로 해본 그런 그야말로 전자개표기 조작의 시뮬레이션 그런 영상이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뭐 연결이 돼서 그 검표기랑 연결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네. 현장이 네. 아닙니다. 네네. 네. 네. 노트북에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한번 시연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위에가 8이고 밑에가 2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10번을 1번 투표, 1번 후보자한테 표를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숫자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5라는 숫자. 여기는 이제 이 노트북에는 프로그래밍상으로 5라는 숫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데 이 5의 역할은 뭐냐? 다섯 개의 표당 네 번째까지는 똑같은데 다섯 번째가 됐을 때 한 개의 표를
일본 후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 후보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일본 후보의 걸 뺌과 동시에 일본 후보한테 넣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1차이가 아닙니다. 1차이가 아니라 2차이죠. 네. 빼면서 동시에 이쪽으로 하니까 돌리는 겁니다. 바꿔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치는데 이걸 5번 했을 때는 하나가 하는데 10번 했으니까 지금 8이 되고 2가 된 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시죠. 네. 원래 첫 번째 후보와 함께는 10표가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숨겨진 수를. 네, 네. 예, 일종의 조작값이라고 하죠. 네. 조작값이 컴퓨터 프로그램상으로 5가 이 설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보통 사람은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도 못 볼 뿐만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도 못 볼 겁니다. 예, 네. 알 수가 없는.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섯 장이 원, 한, 저, 첫 번째 후보에 하나, 둘, 셋, 넷은 첫 번째 후보와 함께 가는데 다섯 번째가 빠져가지고 두 번째 후보와 함께 주어지는 거죠. 카운팅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한, 둘, 셋, 넷, 다섯 개가 네. 넘어가니까 원래 주인은 10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8표를 받고 두 번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두 표를 가진다는 거죠. 네네. 다섯 장당 한 장이 다른 후보와 함께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작이라고 한다면 특정 후보를 늘려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낮을 필요도 없고요. 내가 어떤 후보를 높이고 싶을 때, 이 사람을 당선시키고 싶을 때, 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악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내가 당선시키고 싶은 사람의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만 하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조작이 쉽다면요. 근데 지금 이 개표기 시연 영상에는 어떤 형상이 보이냐. 원래는 1번 후보는 10, 2번 후보는 2가 0이 돼야 됩니다. 0. 그런데 1번 후보는 몇 표가 줄었냐? 2표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2번 후보는 2표가 늘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기 있는 보정 수치가 5든 6이든 3이든 어떤 숫자이든 간에 2번 후보가 숫자가 빠지는 건 똑같고 2번 후보가 숫자가 늘어가는 건 계속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게 이 개표기의 조작의 시뮬레이션. 진짜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럼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을 다 동시에 진행하니까 결국은 두 배 차이가 나겠네. 양쪽이 똑같이 조작의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네. 똑같이. 네. 계속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더 볼 필요는 없고요. 네. 이쪽 확대가 되니까 이제 보이네요. 확대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결국은 8표. 잠깐만, 조금만 더 자세히 나온. 네. 그냥 이 부분 보겠습니다. 1%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2표 빠지고 4표 조작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네. 네. 그렇죠. 지금 이건 2표 조작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지금 2표가 옮겨갔기 때문에 2표 조작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4표지. 2표가 늘어났고 2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4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1번 후보가 10표를 받고 2번 후보가 0표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5장당 한 장을 그냥 2번한테 주었기 때문에 네. 결론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가 하니까 2번 후보한테 2표가 되고 1번 후보는 자기가 10장을 찾아야 하는 8장이 된 거죠. 네. 예. 이 영상을 언제 제가 봤냐면 새벽 2시쯤을 봤는데 제가 3일째 밤을 샌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막 두근두근 그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건 뭔가가 갑자기 내가 이걸 찾아내는데 나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찾아낸 걸 가지고 뭐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날 그냥 밤새면서 집에도 컴퓨터가 있거든요.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단계에서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찾아낸 거네. 네네. 어떻게 조작했는가. 네. 그러니까 한 분이 몇 년 전에 올렸던 전자 개표기 부정투표 시연이라는, 이거는 네. 절대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 가상 상황을 개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새벽 2시, 밤을 꼬박 샌 지 3일째 된 새벽 2시에 이제 그걸 찾아냈습니다.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제 적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예. 그 수치를 좀 잘 보이게 하게끔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 사명감도 있고 호기심도 있어야 됩니다. 뭐 과학적 발견이든 이렇게 사회가 갖고 있는 현안의 부정에 대한 원인을 발견한 것도 누군가 이렇게 집요하게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발견이 되는 거죠. 정말 하늘의 도우심으로. 네. 네. 이제 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 표는 준비가 되는데 표를 보시기 전에 예. 표를 보시기 전에 이거를 좀 이제 잠시만요. PPT가 좀 하나 더 있는데 잠시만요. 조금만, 하시죠. 예. 내가 이제 그냥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앞에서 본 것처럼 시뮬레이션 전자개표기 조작 시뮬레이션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A 후보가 10표를 받았고 B 후보는 0표였는데 예, 그것을 얼마든지 8표로 낮추고 5장당 한 당을 표 안 받은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 그것이 전자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중앙선거위원회도 아실 수가 없고 창간인도 더더욱 알 수가 없고 숨겨진 일종의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숨겨진 이야기니까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미국의 LA에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공 박사님, 제가 수십 년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해보시죠. 네, 먼저 이 표를 좀 보시는 게 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한 거냐? 이 지역은 박빙 지역입니다. 박빙. 거의 50대 50 치열하게 박빙인 지역인 것을 가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0대 100으로 봤습니다. 자, 이 지역이 잠시만요. 네. 이 지역이 100대 100입니다. 근데 100대 100인데 이 전자 개표기에 3이라는 수치가 들어갔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표는요, 100표, 100표 똑같습니다. 첫 번째 당, 두 번째 당 똑같은데, 이 조작값을 3을 넣었을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그 A당에는 33%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3표당 하나니까요, 3표당 하나씩 옮겨가는 거죠? 옮겨갑니다. 옮겨가니까 동시에 두 번째 당에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렇게 A당으로 빼낸 거죠. 이렇게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숫자 3이라고 들어갔을 경우 A당은 33% 그리고 B당은 마이너스 33%가 조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첫 번째 A당은 33%가 늘어나서 133표가 됩니다. 그리고 B당은 33표가, 정확히 수수 좀 나오겠지만 33표가 빠져서 67표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최종 결과할 때는 뭘로 보죠? 그 지지율로 보냐, 퍼센트로 보잖아요. 예. 몇 퍼센트로 이겼느냐? 퍼센트로 보니까 이 숫자는 크게 의미 없고 퍼센트로 환산한 겁니다. 환산. 퍼센트로 환산할 경우에 A 후보와 B 후보는 몇 퍼센트의 지지율로 바뀌는가? 자, 여기는 몇 퍼센트죠? 처음에는 당연히 50대 50입니다. 네. 예, 50대 50%로 지지율이 같았는데 3이란 개표기의 숫자를 입력했을 경우 어떤 숫자를 보입니까? 67대 33. 이게 바로 수도권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60몇 대 30몇. 또 다른 유튜브는 또 60몇 대 30몇.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선관위 발표에서도 그것이 아닙니다. 60몇 대 30몇.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숫자의 비밀이 여기서 풀리게 됐습니다. 이걸 언제 찾아낸 겁니까? 이게 이제 3일하고 예, 3일하고 예, 하루 동안 이제 찾다가 그날 밤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조슈아 님의
그 동영상을 이게 어제 오늘이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밤을 새가지고 이거를 보고 제가 바로 이제 이 무릎을 치고 이것을 다시 좀 정리해 가지고 발표합니다. 여러분 한번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진장 중요합니다.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조슈아님이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아, 여러분 원래 A당 후보는 100표를 받았습니다. 네. B당 후보를 100표를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지율을 하면은 이 사전 득표율이 50%, 5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 예, 일종의 조작값 3, 3표당 한 표를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그런 부정직한 방법이 사용됐을 때를 우리가 조작표 비율을 33% 마이너스 33% A당이 33% 새당장 한 장을 더 받고 이 새당장 한 장을 더 빼는 이 숫자가 조작표 비율입니다. 이렇게 컴퓨터 조작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작표에서 100표를 받았던 사람은 133표, 33표 플러스 33표로 해서 3표당 한 표를 더 받으니까 133표가 되고 이 사람은 3표당 한 표를 더 빼앗기니까 67표를 줄어들게 됩니다. 네, 합치면 200표 똑같습니다. 예, 전체표는 똑같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전 비율 차이가 67대 33입니다. 그러니까 50% 대 50%가 67% 33%로 이게 조작되고 최종적인 값이 되는 겁니다. 이 수치가 너무나 놀랍게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계속 딱딱딱 예. 서울, 정확하게 경기,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많은 종류의 분석가들이 내는 67대 30 상가하는 그 숫자입니다. 이게 저도 이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것을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조슈아님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사전 투표 탐사 전문 분야에서 선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 의혹이 있다 통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게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구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구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에서 관찰되는 사전 격차입니다. 사전 득표 율 빼기 당일 득표율 민주당이 숫자가 67% 통합당이 이런 숫자가 33%입니다. 이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 진실이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수사당국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음모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제가 어제 내보낸 방송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지역의 숫자를 밝힌 것을 내보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67대 33. 통계는 거짓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선거 결과 데이터가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표기 조작 시연 수치를 적용할 경우 다음 주제로 조금 있다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가 어느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여기 대해서 뭐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예. 조금 더 연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럼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하시죠. 이게 이 3위라는 수치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하겠지만 서울 지역인 것이고요. 또 다른 지역은 이런 어떤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작값이 4로 의심이 되는 그런 지역은 또 63대 38로 비율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또 66대 뭐다, 뭐 63대 뭐다 이런 특정한 패턴들이 자꾸 나타나고 60몇 대 몇이 맞다. 63대 38이 맞다. 서로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조작값, 이 패턴, 이 표 하나로 완벽하게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 우파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조작값에 따라 가지고 이게 연동이 되니까 어떤 데는 67이 나오고, 어떤 데는 65가 맞고. 나오고, 네, 네. 어떤 데는 63. 그거 다 맞습니다. 문제는 뭔고 하니까 이 비밀입니다.
세 표당 한 표냐, 네 표당 한 표냐, 다섯 표당 한 표냐, 여섯 표당 한 표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네. 결국 이제 더 문제의 핵심으로 우리가 뚫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동의 조작값을 찾아내고 보정값을 찾아내고 이 도표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네,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 올린 걸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는 자세하게 안 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제가 아무래도 제가 발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게 빠르게 설명을 해주면 다 이해할 걸로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힘들게 찾은 내용이니만큼 국민들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까 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네 표로 가정하고 다음 걸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는 세 표를 설명했는데, 자 이제 그 개표기에 조작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 수치는 이 모르게 어딘가에 4라는 수치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이 어떤 접전 지역을 가정하고 이건 또 수치를 또 바꾸면 이 공식 그대로 이제 뒷수치 다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복잡하니까 계산 눈에 보이기 쉽게 100대 100으로 가정했을 경우에는 A당이 25%를 더 가져오고, 왜 그러냐? 100개당 그 4개당 하나니까 100개면은 25가 되는 것이죠. A당은 20%를 더 가져오고 B당은 그 25%가 더 빠지니까 차이는 50%가 됩니다. 차이는 50%가 표수로 봤을 때, 표수로 봤을 때 차이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사표가 그렇게 어떤 조작이 됐다면은 50% 격차가 나는데, 누가 봐도 조작인 걸 당연히 알 만큼 큰 수치지 않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고 끝내버렸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표수가 그 50%씩 조작이 됐다는 거고요. 표가 이렇게 들어가고 빠졌을 경우에 125, 75가 되고 실제로 나오는 표는 63대 38 정도로 약간은 좀 미심쩍긴 하지만 이건 무조건 조작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적당한 수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지만 네. 우리가 그래 대패했네 이 정도 해석할 그렇죠. 수 있게. 그렇죠. 네, 네. 이제는 고개하겠다. 다 민주당이 사람으로 민심으로 갔구나. 하지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야 그렇게 많이 찍었어? 야 너도 찍었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말은 못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들지만 아 그냥 뉴스에서도 얘기하고 뭐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물어보는 것도 실례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 성향을 물어본다는 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너무나 중요한 도표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참 대한민국을 구하는 도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A당 후보가 100표를 갖고 있고 B당 후보가 100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수가 4입니다. 조작값이. 4표당 1표를 A당 후보한테 더 주고 1표를 B당한테 빼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 비율은 25% 마이너스 25%입니다. 결과적으로 125표를 갖게 되고 75%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예, 격차입니다. 그 격차란 것은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하면은 이게 A당과 B당이 63에 38이 나옵니다. 이 아주 익숙한 숫자입니다. 숱하게 나왔죠. 언론에도 나옵니다. 나오고 선관위 공식 발표에서도 더 수치를 직접 증명을 해줬습니다. 모두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입니다. 자 그럼 밑에는 뭐냐? 5표당 한 표를 A당한테 더 주고 B당한테 빼는 겁니다. 그럼 그거가 20대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A당의 격차 사전 득표율과 당의 득표율이 60% 나오고 그 다음에 40%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가 아닙니다. 발생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 네, 여러분 이 표를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 이게 대한민국을 구하는 표입니다. 대한민국.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에 한 작업은 이제 수치를 직접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거 짜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엑셀에서 조금 고급 기술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예,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이걸 계산했는지는 여러분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 또 알기를 원하신다면 엑셀 파일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아, 요건 요렇게 여기를 더해서 요렇게 곱했고 예. 여기는 재밌는 게 함수가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엑셀 모든 엑셀이 왜냐면은 제가 그 네 개밖에 모르거든요. 저는 통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그 단순한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저는 만들었, 저는 그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클릭을 해서 확인도 해볼 수 있고 이걸 똑같이 따라서 본인들도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그런 내용들인데 요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엑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조작을 고정했다. 고정 수치인데요. 이 수치를 개표기에는 조작수가 들어간 거겠죠? 개표기에 들어간 거는 조작되는 어떤 그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서울 지역에 3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경우, 3이라는 숫자를 넣었을 경우에 지금 사전 당일 차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떤 거랑 비교해야 되냐면 요거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요거하고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보이기 쉽게 지금 PPT로 따로 이제 캡처해 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처음에 봤던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비교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봤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 21대 총선에서 그 개표기로 조작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 가정하에 이 개표기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찾아서 일일이 그걸 이제 적용을 했더니 요런 사전 당일 차이. 사전과 당일, 그러니까 당일은 고정입니다. 이것 다 이제 당일은 고정인데, 사전이 이제 고정이 된 거죠. 아, 사전에 어떤 조작이 있다고 의혹이 되니 그걸 가정해서 그 어떤 특정 수치로 보정을 했을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 이 표가 또 중요합니다. 이 표가 이게 우리가 참 많이 배운 게 없더라도 이거는 그냥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실시됐던 20대 총선이 이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예, 이게 정상적인 상태. 조슈아님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이 21대 총선이 비정상적이라고 본 겁니다. 뭔가가 잘못됐다고 본 겁니다. 온 국민이 느꼈을 겁니다. 온 국민이 다 느꼈을 겁니다. 느꼈지만 그러나 신문도 다 떠들고 방송상사도 다 떠들고 선관위도 다 떠들고 하니까 그냥 인생이 그런 모양이다, 세상이 그런 모양이다, 민주당이 다 가져간 모양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체념하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늦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틀리면은 그럼 네. 교정해 주시죠. 네. 조슈아님은 아주 간단합니다. 21대 총선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비정상 상태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뭔가가 개입됐다 본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방송에서는 조작값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서울에는 3표당 한 표가 A당으로부터 B당으로 옮겨갔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렇게 조작이 됐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역으로 조작을 수정해 주자, 조작을 보정해 주자, 조작을 고쳐 주자 이렇게 본 겁니다. 그 값이 바로 보정값이에요. 보정값을 준 겁니다. 역으로 조작이 됐으니까 조작이 안 된 상태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정수치 적용이 된 결과가 너무나 20대 총선과 보정수치가 조정될 때가 정상이 된 겁니다. 이게 정상상태입니다. 비정상상태를 교정값을 줘가지고 정상상태로 만든 겁니다. 앞에 이거 말고 앞에 그거 한번 보시죠. 네. 그 3 들어간 거, 3 들어간 거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 이게 비정상 상태입니다. 21대입니다. 여기에 강한 의욕을 가진 조슈아님이
의혹을 찾다가 조작값이 3, 세 표당 한 표가 엉뚱한 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 뭘 제공했느냐? 여러분 여기서 제공한 것이 조작이 3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있죠. 표 조작 보정. 이게 보정값, 보정값. 보정값을 3을 줬습니다. 예. 3을 주니까 여러분들 생긴 게 뭔가 하니까 다시 보정된 21대 총선의 격차입니다. 격차. 무슨 격차?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네. 예. 민주당과 다 해보니까 아름답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이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크지 않은,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냐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맹이냐예요. 누군가 개입했다면 엄청나게 죄를 범한 겁니다. 왜? 이거를 초등학생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의 액셀을 그냥 누웠다 그냥 누웠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됩니다. 제보가 들어오는 걸 보면 제가 배포한 엑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서 또 새로운 어떤 그 제보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데이터를 직접 만지는 것을 상당히 높게 한 지가 세월이 지금 20년, 30년 흘렀지 않습니까? 제보를 통해가지고 깨우친 겁니다. 제보가 온 데이터를 보니까 눈이 뒤집은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그게 토요일부터 제가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 전까지는 택도 않은 이야기다 말이에요. 졌으면 증거 좀 뭘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기를 든다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잘못하면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발견입니다. 보정값, 조작값을 수정하는 보정값, 조작값을 교정하는 보정값 3을 주니까 다음으로 한번 나가보시죠. 예, 지금 옆에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요. 옆에 있는 이 부분들이요 너무 적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적은 게 정상인 겁니다. 사전 당립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작기 때문에 이상해 보이는 게 이게 아니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였고요. 이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었냐면 아까랑 똑같이 한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 아, 그러면, 한국당 후보에 갈 후보들 표 중에서. 통합당에 가야 되고. 네, 통합당으로 갈 표 3개 중에 하나만 빼고, 2개만 가는 거죠. 또 3개 중에 하나 빼고, 계속 돌아갈 때마다 계속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경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정값이란 것은 미래 통합당 특정 후보가 3표를 따면은 두 표만 갖고 한 표가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정확하게 예, 민주당 표로 가는 겁니다. 정의당도 아니고 무소속도 예. 아니고 다른 당도 그게 아닙니다. 계속 반겁니다. 세 표 하면 니는 두 표 한 표 더 또 세 표 오면 니는 두 표 한 표 더 두 표 한 표 더 그러니까 60몇 대 30몇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전 지지율 격차라는 것이 예. 다시 해보시죠. 예.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보정값을 다 이제 공통적으로 줘봤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런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수치가 전국이 3이라면 3, 이건 아니고요. 지역마다 공통된 일관된 어떤 그 지역 일부에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서울, 인천, 경기는 3이었습니다. 경기 빠졌는데 서울, 인천, 경기는 3. 그러니까 그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똑같이 60몇 대 30몇으로 똑같이 보였던 겁니다. 그런 그 미스테리 숫자가 원인이 이 서울, 인천, 경기의 조작 수치가 3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또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부산, 충남, 이 숫자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숫자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이 조작이 되는 수치가 폭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은 표 중에서
가버리는 거니까 더 이제 조작이 이 차이는 적어지는데요. 그렇게 되고 뭐 대구나 경남은 이렇게 6, 5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전남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 광주는 이 수치를 입력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오류가 나는 등 전혀 이 숫자가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엑셀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안 들어갑니다.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할수록 더 이상한 그래프만 보입니다. 제가 궁금함을 가진 거에서 한번 질문을 좀 던지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3, 4란 것도 저는 보니까, 네네. 격전지일수록 숫자가 적겠네요. 아,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숫자가 2인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로. 예. 종로만 2였고, 나머지는 3, 4,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슈아님처럼 이렇게 정밀 분석은 하지 않고, 네네. 1후보하고 2후보만 뽑아가지고, 20대하고 21대를 지역별 평균을 이렇게 다 구해보니까, 네.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격전지일수록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이 격차가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부울경 같은 숫자가 현저하게 나고, 네. 그 다음에 전남, 전북, 광주는 격차가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둘쭉, 이렇게 됩니다. A그룹과 B그룹. 격전지일수록, 그래서 그런 나는 이미 거기에 대한 통계적인 그런 직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조슈아님이 딱 영상을 보는 순간, 네. 예,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세 표당 한 표를 돌려야 된다는 이게 격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통합당 후보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화제의 중심이 된 정말 최고의 이슈가 된 황교안 이낙연 후보가 격돌했던 그 지역만큼은 아마도 이제 제 추측으로는 만약에 정말 만약인 거죠. 만약에 이런 2라는 정말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연계의 수치를 넣은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라는 강한 숫자를 넣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저는 종로구의 자료를 보면서 사직동이라든지 삼청동이라든지 평창동처럼 보수 색채가 아주 강하고, 네. 이런 부분조차도 똑같은 그런 격차가 나는 걸 보니까 제가 참 놀랐는데, 네. 그 앞에 한 번 더 보시죠. 앞에 조금 전에. 네. 이게 참 중요한 수치입니다. 격전지일수록 세 장당 한 장 정도가, 예,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예, 상대방은 한 장을 잃고 이겨야 될 당은, 예, 한 표를 더 가지는 겁니다. 세 장당. 매 세 장당 한 표 더 가지고 한 표 빼앗기는 겁니다. 한 표 더 가지고 한 표 빼앗기는 차이는 두 표. 두 표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좀 이렇게 뭐 크게 밀어도 볼 필요가 없는 데는 이렇게 여섯 표당 한 장입니다. 한 표 가져가는 거. 예, 다섯 표당 한 장. 이건 표를 지키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표를 지킨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예. 국민들이 보시고 한국 민주주의가 60년 정도 후퇴하냐 아니냐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합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제가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이걸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수치 입력하는 거. 이거 어렵지, 예. 않거든요. 예. 자, 이게 지금 가장 화제가 된 종로 지역입니다. 종로군데 숫자가 2라고 되어 있죠. 이걸 3으로 그럼 해보겠습니다. 3이나 2나 별로 차이 없지 않겠느냐. 오른쪽을 여기 이쪽 부분을 잘 보십시오. 사전 당일 차이. 이걸 숫자를 만약에 그 개표기 조작수를 3으로 했다.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이런 차이점을 보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프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이게 5%면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후보는 5% 낮고 한 후보는 5% 크다면 10% 차이인 겁니다. 이러면 상당히 큰 수치인데 이렇게 큰 오차를 보여버립니다. 숫자가 1을 달라졌는데.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은 2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개표기는 컴퓨터나 어딘가에 숨어있는 그 숫자가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종로구에는
모든 선거 개표기에 노트북인지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서버인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2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3이 아닙니다. 3이 아니고요. 3이 아니고 4는 더더욱 아닙니다. 잠시만요. 네. 이게 이런 특성을 보이고 다른 지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4, 5 이렇게 안 맞죠? 옆에 있는 것이 가늘하다는 그 차이가 없을수록 더 정상인데 이게 보시면은 4로 해도 조금 맞고 그 다음에 3으로 윗부분이 3으로 하면 딱 맞습니다. 0.3, 0.3, 0.22. 그 옆에는 0.18. 이거 보십시오. 이 부분을 지금 보시오. 이걸 보존값을 입력했을 경우에 여기 있는 이 차이들을 한번 보시고요. 여기 있는 차이를. 그리고 잠깐만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아니고 잠깐만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이쪽입니다. 자, 여긴데요. 잠깐 좀 숨기기를 해서 줄여보겠습니다. 네. 자, 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보이십니까? 네. 이게 지금 저 1-2는 요거는 이제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좀 추가를 해본 거였는데요. 자, 1후보, 2후보 이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런 이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이제 오차범위로 바뀌어요. 오차범위 네. 그 위에 2 한번 보시죠. 네네. 이낙연 후보. 네네네. 여기, 예. 이낙연 후보가 보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조작값이 개입됐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플러스 15.68 네. 사전 빼기 당일. 네. 사전에서 통합, 대패한 거죠? 네, 사전에 대패한 거죠. 네. 그 다음에 통합당이 -14.8. 거의 당일에서는 비슷비슷했습니다만은 네. 여기서 대패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때는 두 표당 한 표를 가져가는 거죠. 네. 결국은 0.31에서 1.20이라는 것은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분포가 된 네. 정상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정수치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보정 수치가 네, 들어갔을 때 네, 이렇게 네, 정상이 된 겁니다. 들어갔을 걸 가정하고 이것이 조작됐다고 의심한 다음에 이 보정 수치를 넣었을 경우 이 그 아까 그 진행됐던 조작된 그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세스 이 정상적인 게 착착착착 이렇게 조작됐다는 이 순서를 엑셀로 정확하게 반대로 구현한 겁니다. 그렇게 이 수치를 착착착착 반대로 돌려서 예. 반대로 돌린 것이 지금 이렇게 역으로 교정이 이렇게 네. 조작이 됐는데 네. 이걸 역으로 해 보니까 지금 네. 100대 100으로 한 것이 지금 한 번 더 보시죠. 100대 네. 100이 된 게 네. 100대 100이 된 게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조작으로 갔다가 네. 다시 보정값이 있어 가지고 보정값이 돌아와서 보정이 된 겁니다. 네. 예. 조작이 됐다가 예. 보정값이 줘서 조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국 지역에 각각에 다 하나씩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숫자가, 보십시오. 지금 여기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이걸 5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5로 바꾸면 또 안 맞고요. 3으로 해도 안 맞습니다. 제가 다른 칸으로 가버렸는데요. 7로 해도 안 맞고 6으로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네. 한 번 더 해보시죠. 조작을 네. 이건 이제 보정값입니다. 네, 네, 네. 보정값 이거를 4로 해도 안 맞고 그리고 뭐 8로 해도 안 맞고 7로 이렇게 하면 비슷한데 아직 안 맞고 예 6으로 했을 경우에 딱 하면 하하 정확하게 아 이 숫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거 보시고 통계학 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저기 이 조작된 부분에서 많이 의혹을 가졌던 부분이면서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이게 어떤 그 특정 어떤 그 퍼센트지를 보이는데 그 퍼센트가 명확하게 떨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조작을 한다 하더라도 몰래 어떻게 12.5%를 넣을 수 있겠냐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그 12.5라는 수치가 결과로 나왔지만 그 원인을 찾아보니 이 아까 그 개표기 시뮬레이션 했던 것 같은 그 조작수가 너무 간단하게 3이냐, 4냐, 4냐, 5냐, 5냐에 따라서 결과 값이 거의 오차 범위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는 네. 결국은 격차 네. 67대 30 얼마, 그, 65대 얼마. 그 조작 수치가 뭐 31.574 이런 것도 아니고 뭐 2.76523 이런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3이냐, 4냐, 5냐 이것이 어딘가에 지금 그 선관위 어떤 그 개표되는 시스템의 어딘가에 그것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누구도 이 개표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진행이 되지만 완벽한, 완전 범죄는 마지막에 가서는 정확하게 양쪽이 똑같은 이런 차이를 보이게끔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것이 더 명확한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게 오히려 자기 무덤판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아니, 뭐, 저는 이런 조작할, 전혀 생각도 하면 안 되겠, 꿈에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 같으면은 약간의 난수를 포함해서 알고리즘을 넣어서 더 티 안 나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걸 보고 참 일도 참 어떻게 저렇게 해놨냐. 저거를 통계를 좀 톱에 있는 사람이 알았으면 저런 짓을 하겠냐. 몰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실무자들한테 맡긴 건데 그게 저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가 나와버린 거야. 그걸 이제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이제 이 개표 조작수가 지역마다 지금 다 찾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떤 조작의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저의 희망은 어떻게 했을 거라는 그 방법까지도 알고자 하는 게 저의 약간의 희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돼버리면요. 이거는 뭐랄까, 이제 조작의 의심 단계를 넘어서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99.99%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 엑셀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오늘 다운받으셔가지고 예, 다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대학생이란 고등학생이란 중학생들한테 부탁하면은 요즘 엑셀 못하는 애들이 없을 겁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2020년에 대한민국에 사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보시면은 예, 21대 총선 결과를 놓고 그것이 조작됐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 조작값을 수정하고 교정하는 보정값을 만든 다음에 보정값을 집어넣으니까 정확하게 예, 정상분포 상태가 됐다. 그리고 그 보정값이란 것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희한하지 않고 3이냐, 4냐, 5냐, 6이냐입니다. 세 장당 우리가 한 표를 더 빼앗을 거냐, 부정한 방법 빼앗을 거냐, 네 장당 한 표를 더 빼앗을 거냐, 이게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1960년에 우리가 3.15 부정선거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횟수를 세보니까 60년인가 됐더구먼요. 젊은 사람들은 부정투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사에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1960년에 3.15 부정선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당장이라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할 얘기긴 한데 순서상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그 개표기 중에서, 개표기 그 프로세스 중에서
그 서버도 같은 그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서버가 어떻게 뭐, 그, 뭐, 대여기간이 만료가 된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5일부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임대기간이 지난 거니까 또 뭐, 계약을 당연히 늘리던가 하지 않을까요? 뭐,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5월 1일이 지나면 증거가 상당 부분 인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인터뷰가 막판으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개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 그게 사람들이 궁금하거든요. 오늘 바실리아 TV에 조슈아님 모시고 그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 한 봤던 내용인데 그래프를 좀 더 좀 보기 좋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란히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대, 21대 총선, 21대 총선에 아까 그 의혹의 논란의 중심이었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였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한국당 후보의 그 큰 편차를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어떤 특정한 수치 이상을 넘었고 양쪽이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특히나 또 제3후보는 거의 차이가 없었던 이 특성들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 특성을 어떠한 특정 조작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그리고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 어떤 지역은 3, 어떤 지역은 4 이런 어떤 숫자의 보정을 넣었을 경우 그 경우에 사전하고 당일 차이는 이렇게 나타났다. 이 세 칸하고 이 세 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쪽 이쪽 해놓으시고 이거하고 네. 아 예, 동시에도 됩니다. 진짜. 네. 아. 예, 잠깐만요. 네, 이렇게. 예, 요게 이제 비정상 21대 총선의 실제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에다가 보정값 조작값이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보정값을 네. 2, 3, 4, 5, 6을 지역별 특색에 맞춰서 넣고 나니까 이렇게 정상 상태, 20대 총선과 같은 이 정상 상태는 이런 건 딴 게 아니고 네. 민주당 지지자도 당일 지지율하고 그다음에 사전 지지율이 얼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없다는 네. 겁니다. 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거칠게 통계적인 관리를 해가 이렇게 만들어놨냐. 앞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만들어놨냐. 내가 보고 단식을 했거든요. 당신들 통계를 알면 어떻게 이런 통계 수치를 만들어냈냐. 앞으로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당신들이 이렇게 통계를 만들어놨냐. 이 정상을 이렇게 조작을 했냐.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당신들 책임질 거냐. 책임질 수 있냐야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정상을 이렇게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올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신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앞으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야 이게 정말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이 전 세계사에 이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사에 두고두고 지울 수 없는 치욕적인 이거는 뭐 정말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지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걸 딱 보는 순간 저는 뭔가 하니까 영어로 루드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거친 방법을 썼구나. 통계를 하는 사람 절대 저렇게 야만적인 방법을 썼어. 뭔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너무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뭔가를 수치를 넣어도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나게 돼 버려. 그러니까 이상하다. 다 이상하다.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 방송을 보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팔순된 할머니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렀는데 그렇게 좋아 안 하는 걸 보고 며느리한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뭔 일이 있냐? 나라에 무슨 뱅고가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며느리가 적어놓은 거예요. 공 박사님 우리 어머니가 무슨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겼는데 왜 저렇게 안 좋아하냐. 그런데 그러면 왜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까? 네. 조사하면서 뭐 조금 네. 짚이는 게 있습니까? 네.
글쎄, 일단 요것부터 먼저 잠깐만 좀 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걸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여기까지는 계산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이제 더 어디까지 되냐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봐도 이게 조작이 아니라 이게 원래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여지잖아요. 예. 그럼 그러했을 경우에, 실제 득표율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는가? 바뀐다면 얼마가 바뀌는가? 이라는 부분인데. 가정을 해보셨구나. 네, 가정을 해봤는데, 그게 제가 상당히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건 가정이고요. 제가 총 해서, 뭐, 민주당 얼마, 한국당 얼마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조금 이제 몇 개 지역만 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바로 옆으로 붙여놓겠습니다. 이거 이 그래프는 아까 계속 보던 거니까 예. 정확하게 예. 명쾌하게 이제 지역과 이제 그 당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분명히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 예, 통계적 가정을. 그 어떤 조작 수치를 역으로 돌렸을 경우에 지지율의 변화가 보여서 당락이 바뀐 근데 그대로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대로인 지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작이 되기 전에 원래 지역으로 갔는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우세인 지역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각자 엑셀을 열어보면 하단에 저는 추정치를 넣어놨습니다. 예. 방송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옆에 있는 왼쪽 부분이 현재 선관위 발표된 내용인 겁니다. 예. 이미 언론에도 다 나와 있는 현재 그 당선당의 당선자.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후보가 잠깐 한 칸 옆으로 가면 순서대로 예. 1당, 2당, 3당이, 이게 1후보, 2후보, 3후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첫 번째는, 첫 번째로 지역으로 가면, 종로구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예. 세 번째 지역인 성동구 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변화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정을 했더니, 모두 다 미래통합당이 됐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 이것도 아니고요. 예. 자, 이걸 보시면요. 조금 간격을 좀 이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줄여야 양쪽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인데요. 이렇게 똑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지역이 있는데 반면에 또 미래통합당의 똑같은 지역도 있고요. 예. 이런 지역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나오구나. 고민정, 오세훈. 여기 바뀌구나. 자, 이런 게 나오구나. 예. 오세훈 후보는 패자. 자, 이 가정입니다. 가정. 현재로는 패자입니다. 현재로는 패자인데 조작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조작된 특정 수치를 오차가 없어지게끔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3이나 4나 5 수치. 서울 지역은 대부분 3입니다. 넣었을 경우에 오차가 완전히 줄어들고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조작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은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당이 1위였느냐라는 걸 보여줬을 때 지금 이 광진구 의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위였습니다. 그 다음 동시에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가능성. 여기 지역. 이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네, 가능성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지역.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아시기를 원하시게 되면은 바실리아 TV에서 오늘 내보낸 방송하고 또 그걸 또 재해석한 오늘 제가 새벽에 내보낸 방송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바실리아 TV에 가보시면은 그 제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엑셀 링크라고 돼 있어가지고 클릭만 하시면 전 국민 누구나 엑셀 파일을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부가 바뀌는 것도 다수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몇십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렇죠? 정확한 수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정치는 엑셀 파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보시죠. 이 지역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수진과 나경원도 현재의 추정치로 보면 역전될 가능성이 높고 추정치로 봤을 때 역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보다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격전지였던 광진을 오세훈과 고민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관계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참 그게 하이 희한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그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그렇게 완패를 할 수 있느냐. 사전선거에서.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은 그렇게 압승을 할 수 있냐. 사전선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졌거든요. 특히 그 사전선거 개표가 대부분 좀 이제 늦은 시간에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아주 그 앞서 나가다가 한 방에 역전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도. 광진도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이게 통계적인 그런 개입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크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 숫자가 나와버렸습니까? 아, 이거는, 그. 표본 집단이 좀 커진 것도 원인이 없습니까? 글쎄요. 이건, 제가 저만 느낀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선거 그 최종 결과 발표를 했을 경우에 그 선거가 저도 사실 선거 운동을 한번 해봤거든요. 선거 운동하면 너무 참 피곤합니다. 뭐 그 돈 받고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 성향과 맞는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거든요. 거리에서 소리도 지르고 피켓도 들고 율동도 하고 정말 힘든데 그런데 내가 지지한 후보와 같이 보고 있는 개표 방송을 보고 마음을 졸이다가 마지막에 이겼다 하면은 거기는요 난리가 납니다. 아주 그냥 막 환호성을 지르고요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이때까지의 당연한 패턴이었거든요. 그게 가장 정치만큼 멋진 게임이 없으니까 그 스포츠 게임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아 정말 그 느낌이라는 거는 그것도 반대로 패배했을 때 그 좌절감이라든지 무기력함이라든지 조용히 그냥 그 인사도 없이 조용히 나가버린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인 그게 패배했을 땐 그게 정상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이제 그런 약간의 그런 느낌들을 이제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왜 저러지?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조작을 했다는 가정인데 가정하에 그래도 본인들이 원했던 어떤 그 목표가 있을 것인데 그 목표가 이루어졌는데 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건 이제 이건 통계는 아닙니다. 통계도 아니고 분석도 아니고 본능이니까. 네네. 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너무 격차가 심하게 났다. 그것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다 봐도 이길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 차이가 나도 너무 났다.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뭐 저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났냐도 추적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저는 추정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수치로 가는 거죠. 수치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뭐 허용 범위 내로 이제 높아지길 바랬는데 과하게 높아졌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과하게 왜 높아졌냐는 걸 보면 결국은 확률 곱하기 표본 집단 수잖아요. 네네. 그래야 득표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이 26.9%인가 사전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얼마 정도 높았는가 하니까 지난번에 한
대략 500만에서 500만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네. 제가 통계를 조사해보니까 109%가 늘었어요. 더블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건 이번에 어떤 그 특별한 그 이번 그 특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대규모의 그 뭐 중국 코로나 같은 그런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일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당일 투표를 하기보다 좀 이제 그래도 사람과의 접촉이 좀 덜한 사전 투표를 많이 하려고 했었던 그런데 그거는 되게 사정이고 네. 500 곱하기 네. 3하고 네. 네. 500 곱하기 3하고 1000 곱하기 3은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본 사전 투표 그 당일 투표 대비해서 그 사전 투표가 더 늘어나 버리면 사전 투표는 어느 정도 요 정도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정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개수값을 줬는데 좀 줄려고 했었는데 그게 더블이 돼 생각보다 두 배가 돼 버리니까 격차도 본인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커진 그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표본 집단 수가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걸 보고 제가 아 여기서 예상보다도 훨씬 더 과격한 숫자가 나오고 말았구나. 네. 이게 아마 제가 볼 땐 통계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109%가 늘어난 거예요. 네. 더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게. 네. 그 다음 또 이제. 아니, 네. 저기 좀 다른 부분도 조금. 예, 이야기해 보시죠. 더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기 비례대표하고 좀 비교를 해봐달라. 오케이. 네. 이게 아주 그 화제의 중심인데요.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이 높았지 않습니까? 40.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뭐 교차 선택 그런 거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는 민주당 찍었는데 찍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지지 정당은 사실 좀 민주당이 좋은 것 같아라고 찍는 사람이 대부분 없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없고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아니 사람을 그냥 보면 될 거 아니 정치적 성향이란 것이 뭐 화장실 들어갈 때보다 하고 화장실 나올 때 따르냐 이야기야.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네, 물론 그런 확률이 있겠지만 그 확률은 동전 몇천 개를 뭐 던지는 그럼요. 뭐 네. 그런 게 아닐까 뭐 생각됩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것은요. 예, 비례 지금 예. 비례 투표가 위에 있는 그래프고요. 예. 예, 아래에 있는 게 지금 그 지역구입니다. 지금 예. 서울 지역만 한 거거든요. 예. 제가 이 그 비례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대신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어떤 그 비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요. 예. 예. 이게 비례, 위에 게 이제 비례입니다. 예. 아, 먼저 뭐 복습 차원에서 아까 잠깐 볼까요? 아까 저기 그 지역구? 예. 지역구 여기 사전 당일 차이. 예. 이 확연한 이상한 그 이제 차이가, 예. 원래 봤던 그 내용들이 보이고요. 예. 이게 비례. 이게 그 아까 제가 그 보정 수치를 넣어서 원상복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상복구해 하니까 차이가 너무 적으니까 좀 이상하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실, 분명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적도록 일부러 갖다 숫자를 억지로 꽤 맞춘 게 아닙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적은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은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 정상이 뭔고 하니까 이게 뭔고 하니까 이게 비례정당이죠. 비례, 네. 예. 그 비례대표 후보를 구한 예, 더불어 신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선택한 이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표본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잠시만 이렇게 좀 앞에를 줄이면 아니 뭐 그 크게 지역도 의미가 없고요. 다 전체가 서울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번 조금만 네. 올려 보시죠. 네. 예. 이게 제일 위고요. 예. 밑에 그거하고 좀 같이 보여 주게. 아, 아래쪽이요. 네. 예. 네. 밑에는? 예, 요게 여러분들, 요게 뭔가 하니까, 요게, 예, 지역구 선택이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러 제가 이제 칸을 맞춘 겁니다. 아. 그 전체 지지 그 표수와 그 퍼센테이지와
사전 투표, 당일 투표. 이게 정당 투표 결과고. 전체 집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전과 당일 차이. 사전과 당일 차이. 이게 아까 이상하게 봤던 사전과 당일 차이. 그 사전과 당일 차이가 비례에서는 이렇게. 이거는, 예, 저, 정당 투표. 이거는 네. 지역구 투표.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좀 가만 계셔보시죠, 이게. 네, 이게 정상.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21대 총선에 정당 투표 결과하고 지역구 투표 결과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엄청난 차이가. 그리고 이거는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렇죠. 네. 이쪽인 경우도 있고 또 이쪽인 경우도 있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네. 네. 이 후보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렇죠. 네. 이게 말이 되냐, 야, 이게. 특별히 이거 보실 게 같은 서울 지역입니다. 같은 서울 지역에. 네, 이쪽에 보시면. 자, 이쪽 그, 아, 역시 그 강남구 지역이네요. 예. 강남 송파가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그럼 밑에 다시 강남 송파를 볼까요? 밑에 강남 송파? 예. 자, 이 부분이죠? 강남 송파? 야, 요거 요렇게 가서 보겠습니다. 강남 송파에, 강남 송파에 이름 보시죠. 강남 송파에서 이렇게 지역구 위원을 선택할 때 민주당이 이렇게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 어떻게. 예, 잠깐만 좀 자세하게 확실하게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강남하고 위에도 강남. 예, 큰일 났어요, 큰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숨기겠어, 이거를? 숨길 수가 없어, 이제. 눈 있는 사람들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리고 필요하면 엑셀 이름들 다운로드 받아가 이름들 한번 다 조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정값도 넣어보고, 조작값도 넣어보고, 조작값 넣을 필요 없겠네. 조작값 있는 거니까. 교정값 넣어가지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자, 이게 지금, 이 선을 기점으로 밑에는 지역구? 지역구고, 이거는 정당 투표입니다. 아, 이 위에 두 칸이 강남입니다. 강남, 네, 강남이고, 강남 제외하고. 그리고 예. 밑에는 그, 저기, 그 후보 그 투표 지역은, 그 지역구는 그 지역구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예. 이 칸이 다 강남 송파입니다. 예. 여기 강남 송파고요. 예. 두 칸 제외하고 이 밑은 다 지역구, 다른 지역구, 서울 지역구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 위에는 서울의 정당 투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게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에 나오는 거죠. 잠깐만, 지금 저 수치를 보니까 그 지금 그래프가 양쪽에 다른 그래프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크게 보이는데 지금 그 양쪽에 다른 어떤 그 뭐랄까 그 그래프를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비율이 좀 안 맞는데요. 비율 조정을 좀 다시 해야 좀 해보시죠. 이게 네. 조금 약간 이상하네요. 네네. 지금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좀 이럴 수가 있는 게 각각 다른 어떤 그 파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붙이다 보니까 이런 지 오차가 나.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자료를 찾으신 동안에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가장 정상 분표는 20대 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은 너무나 예. 그 여당이 사전 투표에서 혁혁한 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놀랜 나머지 조슈아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아마도 가정입니다. 조작값이 들어있는 것 같다. 그래 그것을 수정 보완한 보정값을 집어넣으니까 예. 놀랍게도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21대 총선도 완벽한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들쭉날쭉한 그야말로 통계다운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한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정당 투표하고 21대에 정당 투표도 그렇게 민주당 자체가 사전 득표에서 당일 득표보다 압도적인 그런 위치를 점했냐. 예. 분석해 보니까 곧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압도적인 다수가 아니고 정당 투표도 그야말로 21대 총선에서는 정상이었다. 문제는 지역구가 엄청난 비정상이었다. 비정상. 자, 지금부터는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시고 구체적으로 개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일반인들은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라는. 시작하겠습니다. 개표 조작을 어떻게 합니까? 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사진을 좀 참고할 만한 사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개표가 진행되려면요. 예. 그 일반적으로 개표기라 하면 이제 개표기 사진이 지금 제가 딱히 개표기 사진이 없는데. 잠시만요. 예. 그냥 이걸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예. 그 개표기라 하면 단순하게 그 표가 들어가서 예. 그 도장에 찍혀 있는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인지를 판독을 한 후에 그 판독부가 있습니다. 판독을 한 후에 그 지정된 위치까지 그 판독을 한 후에 이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지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 지정된 위치로 들어가게 예. 되겠죠. 이걸 가지고 개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럼 개표기 조작이면 저걸 조작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표가 통과해서 네. 인식해가지고 자기 네. 자리를 찾아가구나. 네. 1번 자리, 2번 자리는 좋고. 네. 근데 예. 그게 맞는데, 여기에 어떤 그 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표가 있네요. 여기. 예. 지금 예. 어떤 뭐랄까, 지금. 여기 읽는데 모아야다, 그죠? 네. 거기에 칩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예. 보면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노트북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간단한 그, 개표 프로그램이 있을 거거든요. 개표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 일부만 약간 이제 조작을 한다든지. 근데 일부 조작을 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한다거나 이제 뭐 이상 유무를 확인할 때 걸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바꿔치기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윈도우 스케줄러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그 인스톨러, 언인스톨러 같은 그런 거 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자기 이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깔아줬다가 지워줬다가 하는 걸 다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제어할 네, 수 있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컨트롤하는 거죠. 컨트롤할 수 네,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있다가 이 저기 그 인스톨 프로그램이 이걸 잠깐 그 사전 투표를 개표할 때만 잠깐 바꿨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흔적이 남으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이걸 쉽게 걸리도록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 여기 있겠지 하고 건드려봤다가는 이건 뭐랄까 그렇게 해서 이게 검출이 안 됐다. 하면 그러면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될까봐 그럴까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저작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에서 메인 프로그램은 그대로 있고 그 환경 컨피그 프로그램 그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대체로 뭐뭐.cfg라고 있는 그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 그 환경 설정 파일에 그 3, 4 그 저작값 그 값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작은 파일 교체는 더 쉽거든요. 그 파일이 이렇게 교체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좀 고도화된 수법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전 다양하게 모든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 검사할 때 그 다방면을 다 알아볼 테니까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특정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죠. 자, 그러면은 개표 조작 시점은 대충 언제쯤이니까 언제 몇 시 몇 분부터 이 숫자 상수를 집어넣고 그 숫자 상수 미리 세팅되어 놓으면 됩니다.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려 놓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 이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이제 일반 독자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네. 그러면은, 이왕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네. 발생 가능한 것이 경우의 수가 많지만 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개표기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여기 예.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개표기는 단순히 여기 뒤에 이제 희릇하게 보이는 이 분류기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류기도 사실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컴퓨터랑 연결돼서 이제 세트고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에 조작이라는 걸 의심했을 경우에 어떤 단계를 봐야 되냐면은 투표가 들어오면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돌아가서 결국은 TV를 통해서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까지의 모든 경로를 다 봐야 됩니다. 그 자체가 정확히. 다 네. 일종의 우리가 조작 대상이 될 수 그러니까 있다. 용의 선상에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예외를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것만 조작이 되면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샅샅이 봐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저 보이는 저거. 검표기? 검표기. 검표기와 노트북. 예, 노트북. 노트북, 그리고 인터넷인데요. 특별히 이번에 그 선거 쪽 데이터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 화웨이 중계기를 썼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사로도 뭐 나왔을 겁니다. 예. 근데 또 마침 그 화웨이 중국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화웨이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얼핏 들은 바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좀 컴퓨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슈퍼마이크로라는 이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계 업체인데요. 거기서 이거 잠깐만 이제 보시면은 예. 거기서 해킹 칩을 서버에 심었다 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잠시만. 예.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화웨이뿐만 아니고 네. 다양한 중국 업체들이 칩을 써가지고 뭔가를 정보를 해킹하거나 이런 뉴스들은 상당히 그동안 많았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해리 해리스 대사가 중국의 5G와 관련된 서버라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에 굉장히 강력히 항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이게 이거 어쨌든 컴퓨터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인데요. 중국의 그러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어떤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발매일과 거의 동시에 아니면은 뭐 한두 달 차이 이내에 똑같은 카피 제품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보를 빼간다. 이렇게밖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일반적인 예전에는 이제 산업 스파이 형태로 사람이 잠입을 해서 유학생이든지 이렇게 잠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크기가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사람 손가락이거든요. 네, 거의 안 보이겠네. 네, 사람 손가락 위에 뭔가 이게 올려져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해킹 칩입니다. 해킹 칩. 네. 이게 해킹 칩인데 이 작은 게 어디 들어있었냐. 이 서버 컴퓨터라는 컴퓨터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크게 큽니다. 한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이걸,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든 찾아냈는데, 여기 보시면 연필심 끝에 정도 되는 건데. 대단하네. 이걸 이제 심어놨다는 거죠. 근데 심어놨는데, 이제 더욱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이 칩을 중간에 심은 게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생산 후에 심은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그 자리에 있을 자리를 미리 다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 칩만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또 부품들이 있어요. 그 부품들이 다 그 칩을 위해서 이미 설계 때부터 자리에 잡혀 있던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블룸버그에서 아마 그 기사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게 난리가 나서 그때 이 그 슈퍼마이크로라는 중국제 제품을 이 서버로서는 서버라는 것은 그겁니다. 일반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그 정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좀 더 고성능의 이제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우리의 개인 사생활 비밀 정보,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더 고성능의 이제 컴퓨터를 더 높은 수준의 그 수준의 보안과 더 고성능의 컴퓨터를 요하기 때문에 서버라는 그 특별한 것들을 쓰고 있는데 문제가 보안을 위해서 서버를 썼더니 그 보안을 위해서 샀던 그 중국제 서버 안에 해킹 칩이 들어있었고 이 해킹 칩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컴퓨터를 내 집에서 화면 보는 거랑 똑같이 봅니다. 중국에서? 네. 원격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 안에 있는 정보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외장하드 끼운 것처럼 똑같이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어떤 대규모 회사에 들어가 있었다. 그 안에 그 회사의 기밀 정보, 비밀 서류 이런 거는 그냥 이때까지 계속 잘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 사건이었었거든요. 아마 화웨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퇴출되고 화웨이도 아마 그 미국 시장에서 크게 퇴출됐죠. 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조금 전에 화면에. 그러면 이제 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면은 네. 검표기를 제어하는 컴퓨터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네네. 그게 일종의 숨겨진 숫자 3을 심어 넣을 수도 있고 네. 심지어 숨길 그
그 이 조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싹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사용했다가 네. 완전히 제거. 그럼 그건 흔적이 전혀 안 남습니까? 아, 이 참 조심스러운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프로그래머들의 이제 좀 도움을 받는다면 그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걸 의심을 받아서 조작을 의심을 받아서 컴퓨터를 검사했을 경우에 일반 기술자가 컴퓨터를 검사할 경우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 검사를 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놓는다면 그 사람들이 대응을 할 거거든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검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또 어떤 데 또 칩을 심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칩이 아니라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상당히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아주 간단하다는 이야기죠. 예, 이게 지금, 그 숫자를 단순히 집어넣고 조작하는 거를 제가 그 방송 중에도 얘기했습니다. 예. 저도 직접 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프로그램을 그만둔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한번 짜봤더니 짜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종류의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어디든지 다 심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이거는 뭐 몇 줄, 이게 정상. 한번 설명해 보시죠. 네. 이게 간단한 겁니다. 개표기에 이제 그 검표기 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광학부에서 검출을 해서 이 사람은 몇 번째 표다라는 것이 I 값으로 들어옵니다. 인풋의 I 값으로 예. 들어오는데 이 I 값이 1이면 A 후보자를 늘려라. 오케이. 자, 그 값이 2이라면 두 번째 B 후보자를 한 표 추가시켜라. 또 세 번째면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몇 번 검토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지금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저도, 아주 기본적인 저도 정상적인. 옛날에 배웠던 이제 네. 그 뭐 포트렌 코발이 생각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대선배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작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값은 다른 어디인가 이제 약간 좀 띄워놓겠죠. 약간 이제 분리시켜놓을 거고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뭐 무선 칩이나 뭐 어디 그런 곳으로 통해서 이 값을 수시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건 이 값인 거고요. 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3이냐 4냐 이 값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요 부분입니다. 이게 좀 잘 보세요. 이게 좀 그 프로그래머들은 딱 보면 다 압니다. 예. 이게 1번일 때는 그냥 계속 가라. 오케이. 근데 2번 한국당 표일 경우 한국당 표일 경우 통합당이 표일 예, 경우에는 통합당이 표일 경우에는 특정한 새로운 어떤 변수를 넣습니다. 예. Z라는 변수를 넣습니다. 예. 그 Z라는 변수를 카운팅을 합니다. 예. 카운팅을 하다가 예. 이 특정한 값 예를 들면 3이면 3이란 카운팅을 하니까 2번이 카운팅이 되는 거죠. 카운팅이 되다가 그 카운팅된 숫자가 같느냐 물어봅니다. 첫 번째 표니까 카운팅 같지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냐? 정상적으로 됩니다. 정상적으로. 예. 정상적으로 되고. 그리고 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적으로 넘어가서 이걸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됩니다. B후보가 한 표 늘어나는 거죠. 그럼 2번도 마찬가지겠네.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가 이제 달라집니다. 세 번째가 되면 이 Z라는 숨어 있는 상수가 이제 3으로 바뀝니다. 3으로 바뀌었을 때 똑같은 여기에 한국당 표가 들어왔을 경우 여기서 추가 더해지면서 3으로 변하면서 잠시만요. 3으로 변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쪽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갑니다. 예. 예, 이쪽은 뭐냐? 잘 보세요. 예. 이쪽은 그 B당 한국당 표로 카운팅하지 않고 A당 민주당 표로 카운팅을 하라. 하고 그리고 Z0라는 뭔 말이냐면 세 번 카운팅 잘했다. 너 수고했어. 자 다시 1부터 시작하자. 1, 2, 3. 세 번 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면서 제로를 만들어주면서 이 부분을 리셋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은 지금 네. 세 장당 한 장의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네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디든지 다 뭐 서버에도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컴퓨터도 또, 될 수 네. 있고. 화웨이 중계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중계기도 가능하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여기서 데이터를 보낼 때 서버로 보내는지 중계기를 거쳤다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모르면 엉뚱하게 화웨이 중계기에서 괜히 거쳤다가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그 해외에 있는 모차하고 이렇게 이 문제를 의논하니까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화웨이 제품인가
그 다음에 5G와 관련된 화웨이 제품이 사용된 회사의 제품인가. 네. 이런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십시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네. 생각할 때. 생각나는 대로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예. 뭐냐면, 자, 그러면 그래도 조작했다 치자. 조작했다 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있다. 거기서도 확인을 한 번 더 하지 않냐? 그럼요. 자, 예. 네. 확인하죠. 네. 확인을 하니까, 그럼 현장에서 그 검표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조작이 됐어요. 그럼 조작이 되면 결국은 한쪽 당은 표가 많게, 한쪽 당은 표가 적게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검표, 저기, 나중에 자동으로 따라락 하는 그 검표기로 들어가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하게 되면 들통 날 건데 다르지 않냐,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이야기하죠 그걸. 네네. 근데 이게 그 제가 그 유튜브로 현장 상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직접 가진 않았지만 이게 이 그 결국은 이 개표 프로그램이 하나의 노트북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작업팀이 이 노트북 화면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쪽에 있는 또 다른 검표, 2차로 다시 그 확인을 하는 그 팀은 또 다른 모니터로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모니터랑 저쪽에 있는 모니터는 숫자는 똑같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주 간단한 조작으로 숫자는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니터는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집계하는 사람들이 보는 모니터하고 네. 진짜 모니터하고를 완전히 다른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배경화면이나 다른 건 다 똑같대 숫자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게 바빠가지고 그냥 네네. 그 모니터만 계속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팀들이 다 여기 보면 팀이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그 현장에 있는 그 개표 상황과 그 프로그램 그 뭐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 부분이 허점이다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선거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싱을 담당을 하시는 총 관리자 같은 분이 저한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바로 저는 허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부분도 조작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쭉 찾으면은 허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보는 거하고 진짜하고는 완전히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분류기 개수하고 집계비 그 부 개수가 집계부라고 하더라고요. 예. 집계부 개수가 다르게 나오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단하게 보더라도 모니터를 두 개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는 한쪽은 나는 영화를 보고 한쪽은 그냥 다른 걸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탕화면과 모든 것이 똑같죠. 숫자만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도 프로그램을 제가 짜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이 프로그램 짠 내용인데 예. 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아까 그러면 이제 개표 조작이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개표 조작이 됐는데 야 그러면 저기 개수기 검표 그 다시 개수기를 하는 쪽 사람들한테 카운팅 됐을 때 이것도 어떻게 속이냐? 간단합니다. 요거만큼 몇 줄만 더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는 모니터를 조작하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를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자, 이게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예. 이 부분이 잠깐 조금 이렇게 예. 이렇게 됐는데 칸이 좁아 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요. 잠깐만요. 네. 다른 부분은 다 똑같고요. 예. 달라진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달라졌죠? 이게 뭐냐면 하나의 값을 더 넣는 겁니다. A라는 어떤 그 첫 번째 당을 이제 집계를 하는 그 함수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A-라는 어떤 다른 함수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걸 집계할 때 A-에도 카운팅하고 B-에도 C-에도 다 같이 카운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다가 조작이 일어날 때는 C와 C 다시, 그러니까 그 지금 조작이 되는 게 B인데요. B와 B 다시의 역할이 이제 여기서 나눠집니다. 자, B 다시의 역할은 아까처럼 개표기 그 조작을 하는데 이용이 되고, B 다시는 마지막에 개수기 쪽에 제대로 된 값을 잠깐만 보여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력은
프린트 1, 프린트 2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프린트 1으로 해서 같은 화면이 똑같이 나가야 정상인데, 프린트 1은 이쪽에 그 개표가 돼서 서버로 올라가는 숫자.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계속 세지는 않으니까, 나 화면에 뜨면 오케이 하고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거기 숫자 확인됐어? 하고 똑같은 숫자로 이쪽에서 확인하는데, 당연히 똑같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혀 다른 숫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는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을 그거를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중계기계가 하느냐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에 하느냐 아니면 이런 종류의 이렇게 뭐 키보드에도 집어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예. 이런 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기 이게 아마도 그 검표 시스템이 예. USB로 연결될 겁니다. 예, 예, 예. USB 칩에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 요즘 이거 USB 메모리 이만한 거 보셨나요? 예, 예, 예. 예, 봤습니다. 그 정도로 소형화가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쉽다는 거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노트북 한번 싹 뭐 포렌식이든 한번 해 봤더니 깨끗하더라. 아, 더 이상은 안 나옵니다. 포기합시다. 이거는 이게 현재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게 말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이 위에 있는 쌀알 같은 칩 하나가 미국에 있는 중요한 기밀 정보를 다 빼내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의 서버에 있는 기밀 정보를 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단순히 몇 줄입니다. 이 프로그램 단순히 몇 줄 집어넣는데 칩 크기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을 샅샅이 다 분해해가지고 찾아내서, 뭐, 저도 그걸 할 수 있겠지만, 저보다도 더 실력이 있는, 제대로 된, 이거 뭐, 검찰이지만, 검찰이 다 특화된 그 분야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전문가들을 최대한 섭외해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팀을 꾸리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이걸 검사해서 해봤더니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국민들 중에서도 이런 최첨단 기술 분야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꼭 유념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표는 안 날아가겠죠? 표는 날아가게 한 목적은 아니죠. 실제 표.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느낌이 드는 이건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이렇게 확정을 하면 안 되고 추측을 하건대 재개표를 하면 뭔가 다른 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죠. 네네. 확신할 수가 없고.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개표를 하겠다. 예를 들어 재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겠다는 정보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모든 지역에 있는 그 표를 그 개수기에 제대로 된 대로 조작을 뭐 어떻게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지역에 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정보가 흘러나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딱 그 검사하는 그 지역만은 어떻게든 수량에 맞춰가지고 다시 바꿔치기 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너무나 뭐 큰 사건이니까. 네네. 너무나 큰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투표함 바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미 조작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재확인할 때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건 추정하는 것 뿐이지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어떤 정상적인 사고 범위에 그 추측인데요. 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이제 제기를 됐었습니다. 예, 이게 뭐 특정, 빼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정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투표 조작의 핵심은 뭐냐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특정한 수치에 의해서 동시에 이게 그 조작이 됐다는 게 핵심인 거지 특정한 선거구,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어떤 봉인지와 특정한 어떤 투표함이 바뀐 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야 이건 전국에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투표함 뒤바꿔치기로 한 거야
혹은 이 빳빳한 걸 봐서는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건 물론 그 일부 그 각, 그 일부 지역에 약간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분명히 문제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적발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전체가 대규모로 조작된 거에 그 핵심은 명확하게 잡고 개표 관련 그 프로세싱의 조작을 최우선으로 먼저 그걸 놓고 봐야 됩니다. 그 헛다리를 짚지 말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공장 두드리지 말라는 거지.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데 그건 마이너한 주제라는 거지. 이게 큰 몸통이라는 겁니다. 몸통을 이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는 이런 대규모 조작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대규모 할 수 없는. 심지어는 저는 이런 추측까지 해봅니다. 이건 추측인데 너무나도 큰 이 조작을 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감춘 것 이외에 뭔가 일부러 실수를 터트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다른 것들을. 그러면은 지금 딱 우리의 지금 우파의 어떤 그 진영에 유튜버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의 이 모든 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아주 작은 약간 트러블. CCTV가 몇 분 꺼졌다. 아니면 개표기가 봉이가 뜯어졌다고 하는데 사인이 네 거다, 내 거다. 아니면 표가 뭐 접어졌는데 뭐 접혀진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이 지금 제 생각에는 이 개표 큰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돌릴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타기를 할 수가 있고, 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5번하고 7번입니까? 네, 지금 이 보시면 이게 가장 이 대규모의 조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규모의 조작과 가장 관련 없는 것이 1번에서 4번까지. 4번입니다. 예. 그리고 6번에 대해서는 관내 관외 사전 투표 비율은 특정 일치 숫자가 뭐 중복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제가 이제 엑셀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내림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하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이게 조작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하고 이 투표율 조작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빼야 됩니다. 지금 집중해야 될 건 이 두 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보셔야 될 것은 5번 서울 경기 인천 후보 간 사전투표율 일치 논란, 그리고 7번 20대 총선에 비해서 10% 이상 벌어진 사전 득표율 및 당일 득표율, 이것이 이제 개표 조작을 어떻게 했겠는가라는 모든 핵심 사안이니까 몸통입니다. 예, 여기에 화력을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유튜브들도 이런 문제를 있는 그대로 봐야지 본인이 갖고 있는 옛날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잘 아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거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투표하면 하지만 네. 그게 언제적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요즘은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눈길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너무나도 뻔한 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요. 지금 상황은 정말 진짜일지 가짜일지 모르겠지만 이 거대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큰 사건에 있어서 너무나도 신기하도록 언론에서도 어디에서도 이 정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라면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는 이 분위기에 우파의 전체적인 유튜브들도 그렇지만 우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거다 저거다 하고는 심지어 부정투표는 없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지금 부정투표가 없다는 건 아니 수치상으로 말도 안 되는 건데 심지어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3파전으로 벌어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은 계속 갑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서버가 그 아까 얘기했던 개표기 쪽은 서버까지도 다 그 한 세트인데요. 서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흐지부지 돼서 그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자기들끼리 난리치더니 결국은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못 내밀었구나.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가장 가슴이 아픈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파분들이 대규모의 조작이 있을 가능성은 어느 것이라는 건 상식선에서 정말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시고 투표함 바꿔치기가 전국에서 대규모로 12%로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을 제발 상식선에서 인지해 주시고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아시고 대신 이 5번과 7번에 대해서 대규모의 투표 조작이라는 것 부분은 인지는 했지만 방법이란 측면에서 이때까지는 거의 판독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제가 어떤 그 투표 조작수라는 걸 밝혀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우파 전체들이,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전체들이 여기에 똑같은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낸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밝혀내야만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밝혀내야 됩니다. 어쨌든 참 오늘 달리 좀 또 다르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네. 아까 잠깐 그냥 지나갔던 내용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대승을 얻은 그 요인에서 아까 잠깐 그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평상보다 두 배가 많은 이제 사전 투표율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한 일정 비율의 어떤 민주당의 플러스를 원했는데 너무나도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그게 의심이 그냥 그 저의 그냥. 저는 상당히 뭐 이렇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네네. 일단 우리가 500만 명이 투표자가 500만 표가 발생했을 때, 만일 조작값이 작동했을 때의 네. 숫자하고 네. 그 이번에 뭐 두 배 정도 사전투표에 참가한 거 아닙니까? 네. 천만이 이상이 참가했으니까 천만 가운데서 3명당 3표당 한 표가 엉뚱한 쪽으로 가서게 되면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발생한 거죠. 네. 뜻밖의. 네. 네. 그래서 그 더해서 아마도 또 비례 쪽은 또 이제 그 우리 한국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아마도 추정으로 이 긴 투표 용지 때문에 어떻게 좀 그 이제 정부의 현재 진행 상황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너무나도 이제 서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막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민심이 흉흉할수록 투표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길어진 그 투표 길이가 아마도 전자 개표기로 들어가서 전자 개표기를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전자 개표기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쪽은 또 한국당의 과반 이상의 압승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의 용지가 길었기 때문에 그게 수개표가 됐고 네. 수대표에서 드러난 민심하고 네. 그다음에 전자개표에서 드러난 민심이 지금 이반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네. 일종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제가 명확한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예. 그건 이제 일반 국민들도 다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다른 말씀 하실 거는 없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투표 조작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너무 처음에 이제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한 정당의 표가 다른 한 정당으로 뭐 그냥 이렇게 땅을 뒤엎듯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좌파에서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밭갈기. 밭갈기라고 해서 어떤 그 뉴스에 댓글 같은 거, 이제 예를 들면 현재 여당의 정책에 불만을 갖는 그런 정책들에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좋아요를 막 바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그 특정 사이트에서 밭갈기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 밭갈기 합시다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지고 싫어를 눌러서 정부에 불만을 제기했던 그 댓글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 저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직접.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또 다른 내용들의 댓글이 올라가는 그런 그 행태를 밭갈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정말 충격을 받고 이거는 밭갈기가 아니라 표갈기다. 왜 그러냐면 좋아요를 싫어요로 바꾸는 것처럼 어떻게 옛날에 보면 쟁기로 이렇게 뭐 바꾸는 것처럼요. 어떤 특정 당의 표를 다른 당으로 이제 갈아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저는 표갈기가 아닌가 표갈기. 이렇게 생각이 됐고 꼭 이름을 짓는다면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민주주의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그런 이 일을 보고 비참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정말 이 내용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더욱더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걸 숨겨놓고 덮어왔다. 민족의 반역자들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뭐라고 뭐겠습니까? 차라리 양심껏 법이 얘기하는 적당한 벌과 적당한 형을 받으신 후에 그러고 나서 깨끗이 편하게 주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 국민의 분노를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저의 분노였다면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국민들의 분노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양심들, 양심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이 조작을 한 사람들을 눈으로 주시를 할 것입니다. 이 국민들이 정말 다 사분오열된 이 분위기라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총선에 졌고 분위기가 뭔가 침체되어 있고 뭔가 이제 좌파 성향이 있는 그 집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 느낌들이라는 걸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저기 그 야당의 그 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의 보수가 앞으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관과 그런 내용의 그 정책들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을 만족시켜줬다면 그렇다면 또 이렇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그 보수들은 완전히 이제 완전히 망해버릴 때면 완전히 망해라. 완전히 망해버린 다음에 다시 새 판을 짭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암흑의 수렁텅이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민주주의의 퇴보에 대해서 이거는 상대 진영을 그냥 같이 이거는 암묵적으로 돕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파 진영에 어떤 이 새로운 비전을 가져보자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정책을 짜보자 하는 그 노력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판을 짜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 특히나 선거 부정은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이건 죄냐 아니냐, 국민 앞에, 국가 앞에 죄냐 아니냐를 따져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표에 승표와는 상관없이 투표에 졌더라도 이거 당당하게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차이로 졌더라도, 작은 차이로 졌더라도 투표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그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거는 상관없고 오히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행동이다. 이런 건 이렇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방송 시작되기 전에 잠시 휴식 시간에 보니까 이제 한 분이 그 또 모 유튜브가 지금 또 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가끔 댓글에 오셔서 음모론이나 이런 걸 주장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3일 전에 아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도 항상 그 진실 앞에 정직해야 되고 사실 앞에 정직해야 되고 이제 오늘 방송을 다 보시고 예, 그걸 보시고 그냥 고집을 피우지 말고 이게 진짜 저 양반들이 주장하는 것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래서 정말 좀 옳은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는 이제껏 살면서 항상 생각이 사람이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 사실 앞에 겸손해야 되고 진실 앞에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한 10회 이렇게 분량의 그런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번 21대 총선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들을 좀 직시할 수 있는 많은 국민들이 나오시고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없는 진실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의혹이 너무나 큰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명백하게 수사가 이렇게 가지고 문제가 좀 완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뭐 말씀은 없으시고. 네. 어쨌든 오늘 저의 그 방송이 정말 어렵게 바실리아 TV에 그런 조슈아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셔가 시골이라 좀 미안합니다. 네,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그 실마리를 잡았을 때, 실마리 잡고 그 결과를 도출했을 때 첫 영상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찍었습니다. 이 너무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도
이걸 도저히 이걸 다른 사람들에 알리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바로 영상을 찍고 나서 엄청난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요. 근데 저는 그 댓글들 중 보니까 이대로는 묻혀버립니다. 큰 유튜버들에게 빨리 제보를 하시고 같이 연결해서 연계해가지고 이걸 멀리 더 빨리 더 퍼뜨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그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그래 이거 하고 자자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제가 메일을 한 6군데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보내자마자 새벽 3시에 그것도 3시에 바로 대답을 보내주신 게 이제 공병호 박사님이시고요. 내가 좀 빠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수신 확인도 됐더라고요. 수신 네. 확인도 되고 답변도 매일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깜짝 놀랐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아 그렇지 이 내용이 정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이제 속속 연락이 오겠구나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로 이 내용의 어떤 심각성을 아시고 또 이게 심각성이 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정말 좀 어떻게 부담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겁나는 거죠. 이렇게 흔쾌히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지만 정말 뭐 구독자는 20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큰 유튜버에 초대를 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고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오히려 저 조슈아님이 그렇게 참 정말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분석을 해 주셔가지고 네. 그거를 내가 알려야겠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걸 느꼈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래 우리 자녀들도 예 탈북자가 오셔서 김길선이라고 예, 북한에서 아주 그 저 명망 있는 기자를 하신 분인데 김길선 그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아무리 나쁜 북한 정권이라도 북한을 버리고 중국 땅을 헤맬 때는 그야말로 나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개하고 같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어렵게 만든 나라를 보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는 4.15 총선의 의혹,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그런 확률로 일어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좀 하시죠. 네. 예. 특히 저기 우파 진영 유튜버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혀 이제 논점이 아닌 다른 곁가지들을 보지 마시고 핵심을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이 공병호 박사님 위주로 한 정확한 이 부분을 찝으셨으니까 여기 다 같이 의견을 모아야지만 공론화가 되고 정상적인 수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힘을 합쳐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참 고맙습니다. 장시간 네. 여기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가운데 가장 긴 인터뷰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예. 시간이었습니다. 네.